자, 여러분, 안녕, 안녕. 잘 들려요? 마이크가 세 개네. 와, 씨, 서라운딩이. 야, 방송국이야, 방송국. 네. 야, 카메라도. 와, 카메라도 좀 진짜 카메라. 팬이네. 네. 자, 이게 지금 또 저희가 이번 4회 맞이했죠? 김도 형님이 이제 좀이 모임의 좌장입니다. 과장. 예. 좌장인데 그또 이번에 사회 또 추진을 또 해주셨고 이번에는 그 유엔 같이 그 유엔이 아니죠? 그 G20 같이 돌아가면서 이번에 저희 네. 스튜디오에서 한번 하기로 했고 그렇죠. 이제 나 1회를 저희 집에서 하고 2회를 이제 K님 집에서 네. 했죠. 3회를 다시 또 김도 네, 형님 집에서 거기서 하고 왔다가. 이제 3회는 이제 저희 집. 5회는 아마 이제 김나성님으로 해야 되는데 제 집을 구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좀 약간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송년회 느낌으로 좀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도영님이 그 컨셉을 좀술 먹방을 하는 게 어떠냐? 연말이고 하니까. 예, 한 잔씩. 예, 저 근데 다들 이제 술잘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한 잔씩이 될까 한 싶어요. 잔 정도 괜찮죠? 네, 그래서 각자 술을 가져오자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가까웠는데 뭐 쭈르륵 한번 보실까요? 근데 지금 어차피 그 몰래 온 손님이 안 오니까 끝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야외에서 하는 거 어떨까요? 야외도 그 날도 아 야외 흐리는데 좋네, 야외 좋습니다. 소풍 가서 이제 돗자리 깔고 괜찮다. 아 괜찮네. 밖에서 도시락 아 야외 좋아. 까먹는 괜찮아. 야방 세팅을. 자 이렇게 하고 어? 왜다더 이쪽으로 했지? 오케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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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너무 그좀 애기같이 된건 있는 것 같은데. 돌잔치 느낌이야. 네, 돌잔치 느낌이 혹시 있는데. 여기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망치 뭐돈뭐 화살 망치는 거 있어. 활 활과 화살 그런 거 이제 예. 활 화살 고르면 이제 한조 장인 되는 거고. 아, 좋은 아이디어. 다음에 5회는 그렇게 하죠. 돌잔치 컨셉으로. 예, 다음에는 그다 머리 신생아처럼 깎고 오세요. 네? 하셨는데. 아, 농담.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술을 다 각자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도 회원님부터 한번 아, 예. 가보시죠. 저는 이거 데킬라 사왔는데요. 멕시코 술인가요? 1800년 됐어요, 술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타이틀이 그래. 1800이 무슨 숫자에서 등반 건지 모르겠고 데킬라를 가져왔습니다. 데킬라. 이게 이제 용설란 멕시코 풀에서 이제 추출한 그걸로 이제 주주를 한 술이라고 첫인장 친척인가? 네, 꽤 이거를 귀하네요. 가져왔습니다. 데킬라. 근데 이제 네, 데킬라. 지금 저만 이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선생님 같아요. 아, 선생님 이제 귀한 술을 또 마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선생님 느낌이 잘 나고. 교수님한테 양보 같은 느낌. 좀 불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잘 받을게요. 야, 귀한 거. 이거 준비해 주셨고 데킬라. 자, 그다음은 또. 데킬라 그 다음에 이제 제 줄게요. 거. 아, 케이님. 케이님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와! 싱글 몰트. 오! 글렌디히. 이거는 어디서 났냐면은, 제가 그 맨날 가는 밥집이 있거든요? 예. 밥집에 가니까는, 어떤 시청자분이 주인 아줌마한테, 케이님한테 좀 전달해 달라고 놓고 갔어요. 아. 네, 밥집에서 이렇게 했던 거. 밥집. 붙어 있네요. 위스키죠? 아니, 싱글 몰트, 그러니까 위스키, 이게 싱글 몰트라고. 위스키라고 써 있어. 같이 위스키. 편지는 지금 처음 보신 것 아, 같은데요? 지금 처음, 뭐야, 뭐 써있는. 읽어드릴게요. 써져 있어, 뭔가. 해외 교포인데 아이고.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놓고 갑니다. 방송 대박 나서 벤츠랑 건물 사자매니아 케인 초이고 아, 민나 아유 큰 선물인데. 네. 작은 이런 선물 것도 붙었습니다. 귀한 거. 아유 블렌디. 블렌디. 아니 지금 되게 초라해지는데 저는 지금. 사실 술이 뭔지 몰라서 이게 뭐가 귀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네. 자, 다음 김나성님. 예. 이건가요, 이거? 아니요. 요거? 네. 저는 그냥 형이 코스트코 가길래 사오라고 네. 시켰거든요. 아니 무슨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우리 한국 전통술? 그 청주? 저거 정종을 갖고
양조를 지금 마셔야 되는데 지금 병만 그렇게 생긴 거 아니야? 네, 아니, 병만 그렇게 생기고 뭐 안동 소주예요? 뭐. 뭔 소린지 몰라. 화요야 뭐야? 뭐 트로피컬 망고 뭐 이렇게 써.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괜찮은 과일 맛 술 아니야? 가성비 괜찮은 술이야 걸로 알고 있어요. 위스키래 그 대단한 술인데고. 오. 네. 아, 대단한 술이에요 이것도. 이게 몇 도야? 이게 5도네요 5도. 5도? 5.5도. 5도. 아, 이거 뭐 샴페인이네 샴페인. 그러니까 물 없으면은 그냥 이걸로 되지. 아 채팅창 이게 제일 맛있을 듯. 아. 달달하게 그냥 뭐 케이크랑 먹는 그런 술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이게 예. 코르크 아닌가요? 아 이거 혹시 딸 수 있나요 저희? 이거는 이제 목 없어. 같은 걸로 팡팡팡 찍어서 안으로 팡 넣으면 되잖아. 아예 안 되나? 아니면은 그 좀 치시는 분 요거 손날 치기로 아 여기를 네, 딱 하면 이제 목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나? 그냥 돌리는 것 같아요. 아 돌려서 하긴 와 있다 따보고 네. 코르크 있으면 네. 그 편의점 가서 사면 돼. 그 천 원에 파면.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술알못들은 이렇게 망고 향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더 선호합니다. 저도 술을 잘 못 마셔서 아, 가려지니까 좀 약간 귀한 술이니까. 코르크로는 뭐야? 자, 그 제가 준비한 술은 저 오른쪽 한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아, 굉장히 좀 귀한 술입니다. 오, 파란 거. 조니 워커 블루 라벨이에요. 파란 거. 파란 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열리네. 대박. 제일 비싼 술인데. 최고로 비싼. 아, 그 귀한 날 따려고 딱. 아, 제일 비싸 보이네. 사실 술 안 좋아해서 냅뒀는데. 김성애 회원님이 네. 선물로 가져오신 워커 블루. 야 병이 화성적이네. 이 제일 멋있다. 비싼 게 딱 나오네 이게. 와. 요거 해서. 아 그냥 뭐 이거 다 이거 제 거 치우고 네. 이거 제거도 이거 오늘 이거 다 따서 그냥. 아 이거. 아니 그 조니 워커 블루는 원통할 거예요. 이왕 태어난 거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히고 싶었을 텐데 저같이 술알못한테 이게 온 게 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 한번 이렇게 뭐 폭탄주가 되나요? 막 돌아가면서 먹으면? 하나씩 맛보려면? 아 뭐 한 잔씩 먹고 맛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시작 전에 원래는 그 또 송년회 느낌이니까 올 한 해 또 기분 좋은 일이 많았고 인상 깊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각자 적어가지고 각자 그 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급하게 또 키다 보니까 못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쓰는 시간을 좀 드리고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좀 한 다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지. 종이에 써야 되나요? 네, 제가 종이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니면은 전자기기도 있으니 아 이게 또 감성이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벤트네요. 전자기 이거 안 치웁니까? 아, 네. 이 송년의 분위기에 이 차가운 느낌 아니, 아주 좋지 않아요? 아, 채팅창 보려고 가져왔 현대 유명의 이기를 빨리 치우세요. 네, 아 채팅창은 보세요. 네. 네. 아날로그하게 가야 되는데 세워두려고 했는데 진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펜을 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불러주는 대로 이제 적으시면 돼요. 받아쓰기? 네, 받아쓰기. 이거 신기하다. 신기해. 개다리. 지나가다가 신기한 거 있으면 하나씩 그 하거든요. 사오거든요. 이거 반성문 써야 되는 그런 거 아니세요? 아, 아닙니다. 자, 쓸 공간이? 쓸 공간이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아, 네. 공간 여기 놔두고.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맞나요? 네, 아니요, 그 없어요. 네. 자, 오늘, 아, 올해, 다 받아 적으세요. 올해, 네. 가장 기분 좋았던 거. 기분 좋았던 일. 좋았던 일. 네. 그리고 아래다 적으시면 되고, 그 좀 약간, 아, 반절을 일단 접죠. 에이프런트로. 반절 접으세요. 내용이 가려지게 적으면 되죠? 네. 네, 내용이 가려지게 적고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단락이 되죠? 맨 아래 내년 소원 내년 소원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쓰시면 돼요. 자, 맨 위에는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 두 번째는 내년 소원 이렇게 해서 적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가량 드리면 될까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아, 5분이나 주세요. 자, 5분 드립니다. 자, 쓰세요. 올해 가장 기분 좋았다. 이게 또 그 하나만 시간을... 적어야 되나 아니면 많으면 많이 적을 수 오케이, 많으면 적죠. 이게 순위로 이렇게 여러 번. 순위 좋아요. 예. 네. 올해 좋았던 일이 많으셨나 봐요?
좋았나 봐요. 많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많으려고 하고 예, 예, 예. 많았나 봐요. 좋았던 일이. 예, 많아야 돼요. 혹시 안 좋은 일이 더 많으시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생각나면 적으셔도 돼요. 안 좋아요. 제가 들 수, 원래는 안 좋았던 것도 쓰려고 했는데 좀 뭔가 또 곤란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일부러 네. 좀 뺐거든요. 근데 쓰고 싶으면 쓰셔도 돼요. 그 뭐 잘못한 것도 써야 되나요? 아, 이게 잘못하면 안 쓰셔도 되는데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저 이게 막상 이렇게 자리를 안 만들어드리면은 네. 생각을 안 해요. 오랜 아, 예, 예. 정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못 쓰겠어요. 그쵸? 현대인들이 이렇습니다. 받아주는 어떤 정보만 계속 섭취하고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뭐가 있지? 지금 벌써 3분 지났습니다. 어떡하네?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저는 다 썼습니다. 항상 이제 친척맨 스튜디오 쪽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은 보면은 되게 인상 깊은 게 네. 보통은 좀 잔잔한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경음악 같은 거. 네.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되게 네. 조용해서 좋아요. 아.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그럼 안 틀면 되잖아요 노래. 아, 뭐 틀어도 되고 안 틀어도 되는데 이제 예. 뭔가 약간 그 절 같은 느낌? 아, 절 같은 느낌이 좋다. 감사합니다. 절 같은 느낌. 자, 국가적인 느낌. 아, 좋아요. 템플스테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접으셨어요? 다 하셨으면 접고 한 번 더 접으세요. 더 접으세요. 더 접으셨어요? 접으시고 하나 더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네? 그냥 좋아하는 사람 이름. 여기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무나. 아무나. 예. 네. 뭐 고인도 됩니다. 뭐 고인? 예. 네.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어디다가 쓰라고요? 네, 여기다가 다 접고 세 번 접고. 펜이 어디로 갔다 여기. 아, 제 아니 먼저 쓰시고 주세요. 쓰시고 먼저 쓰세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뭐 그냥 딱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이게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뭐 그런 건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냥 편하게 나는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바로 생각나는 사람. 바로 어렵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펜이 안 나오네. 펜 안 나와요? 네. 좋아하는. 걔가 꼭 좋아하지 않아도 되죠. 나와요. 꼭 좋아하는 나와요.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사랑의 감정. 그럼 그냥 쓰세요. 생각나는 사람. 오케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가상의 인물도 되나요? 돼요. 예. 네. 애니메이션? 아, 돼요. 좋아하는 바로 써요. 애니메이션 된다고 하니까 바로 써요. 아, 외국 사람이네요. 자, 저도 말은 했지만 즉흥적으로 그냥 쓰라고 한 거였거든요. 네. 자, 쓰시고. 자, 주세요. 자, 제출. 자, 그래서 안 봤습니다. 자, 안 보고. 자, 이거를 하나하나 까보면서 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이제부터 회원님들은 예. 아, 드셔도 돼요. 예. 회원님도 하시지? 네. 아.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왔는데 아? 먹고 갈까요? 아 먹고 갈까요? 어떻게 하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것만큼만 할게요. 이거 하고 드시고 이것만 말하고 까는 거는 먹으면서 하죠. 네. 자, 이제부터 회원님들은 이태기, 최진우, 네. 김나성, 이병건이지만 이 시간부터는 코드네임으로 부르겠습니다. 여기 적은 이름으로. 혹시 인권이 상실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코드네임이면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적은 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부른다고요? 예, 앞으로. 망했다. 여자 됐는데? 저도 여자 됐는데. 자, 일단 바바코노미 누굽니까? 바바코노미 누구예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그 만화 캐릭터예요. 통해요? 통하시네? 나 몰라. 코노미? 바바코노미. 아, 바바라고 할게요. 바바 회원님. 알겠습니다. 자, 바바 회원님 그리고 저는 홍길동이라고 썼거든요. 홍길동?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게 홍길동. 네. 도술 부리고 홍길동. 홍길동 회원이라고 해주세요. 뭐야?
김나성. 예, 네, 김나성. 김나성. 김나성이야? 나성님 되게 헷갈리는데? 김나성? 예. 네. 김나성. 그리고 한스밴드 김한샘. 김한샘 회원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식이 왔으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하죠. 알겠습니다. 자, 가져가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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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회원님. 네. 그 가운데다 좀 뚫어주세요. 저 선생님 혹시 창문 좀 닫을 수 있을까요? 아, 그, 불어름이 엄청.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저기 창문을 좀 이제 그냥 닫죠, 그냥. 녹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까지 녹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에 냉장고가 없어요. 얼음을 사왔는데. 왜 난로 없어, 난로? 아, 이렇게 추워, 여기. 여기 난로, 여기서 아, 이게 나옵니다, 이제. 아니, 좀, 아니, 이게 난로라고? 아니, 이게 코딱지만 한 게 뭔 난로야, 이게. 이게 에어컨이 난로입니다. 에어컨이요. 아, 에어컨에서 난로가 돼, 저기? 요거 말고요. 오. 온풍기. 아니, 얼음이 녹을까봐 저기 창칼에다가 내놨어요, 얼음을. 냉장고가 없어요. 아니, 왜 냉장고를 하나 안 했어요? 어, 이런 게 있어요. 네. 왜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살면은 불만이 많아집니다. 아니, 그래도...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살죠?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불만만 많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내 생각엔 냉장고가 있으면 응. 이거저거 막 다 쑤셔 넣다가 이제 응. 감당할 수 없을까봐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줄여야 돼요 우리는. 응. 우리 30대죠? 줄여야 돼요.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없을 수 있어. 자, 지금 저도 이쪽 집으로 까겠습니다. 이게 매운 족발. 어, 예. 예. 매운 족발. 그 김나성님은 드시면은 또 장 트러블 있죠? 일단 줄은 네, 저는... 한쪽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어? 코드님. 코드님? 아, 김나성님. 김나성님. 아, 예, 예. 아, 예. 김나성님 그 팬 아까 쓰신 거. 혹시 코노미 짱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이고. 아, 코노미. 이코노미? 짱? 코노미? 이거를 이쪽을 좀. 뭐 더 시킬까요? 이따가 아니 여기도 손님 오시면 또 시키면 될 것 같아. 아니 양껏 먹잖아요? 일단 먹어보고 더 시키죠. 양껏 먹으면 바라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먹어는 드립니다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냥 그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봉투에다 그냥 다 넣으십시오. 네. 이걸 딱 하시고 근데 이제 손님이 오시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쵸. 몰래 온 손님 계시면. 이것도. 근데 그건 그때 생각하고. 제가 뺄게요. 네, 다 주세요. 여러분들 그 뷔페 가셔가지고. 예.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안 먹으면 아까우니까. 너무 많이 넘게 먹고 불쾌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먹고. 예. 딱 기분 좋을 때까지 먹는 겁니다. 지금부터 문화를 바꿔야겠어. 원래 약간 아쉬운 듯이 먹어야 오래 산대. 어, 맞아. 현대에는 맞습니다. 그 안 먹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아, 맞습니다. 와사비가 왜 있지? 와사비는 일본 놈이 이 중에 한 명 있어서 그래요. 일본 놈이. 아니, 족발에 와사비 찍어 먹나요, 여러분? 와사비가 있어. 이름 뭐였죠, 이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 뭐죠, 일본 놈? 코노야키? 코노야로? 예. 아, 코노미? 코노미. 코노미? 코노미. 코노미가 있어가지고 와사비를 하나 넣어준 것 같아요. 한국 때는 소스 못 먹어. 이분 코드네임 뭐였지? 나 기억이 안 나요. 한샘. 정한샘. 김한샘. 김한샘. 한샘 그래. 한샘. 시험을 망쳤어. 어 집에 가기 싫었어. 한샘이 길동이. 열받았어. 나성이. 코노미. 외노미. 아 누가 영상 보내봤는데 왜 거기서 저 대머리 아저씨를 주펄님이라 그러셨어요? 어? 누가 그랬어요? 어제 영상 보내왔어요. 저 못 참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시청자가 저 영상 보내를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요? 아니 시청자가 예. 신창맨님 영상 보내를 보냈어요. 오락실 부르는 거. 아 제가 불렀다고요 그렇게? 네. 와, 아이고 뭐야 맛있겠다. 저 대머리 주펄님 이렇게. 와, 네. 자리가 없죠. 네. 이것만 시켜도 이렇습니다. 이게 자리가 꽉 차요, 여러분. 이게 치워야겠다. 일단 빨리 후딱 먹고 자리 이걸 한번 여기 치운 다음에 술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다 치우죠. 일단 먹고. 그리고 이거 좀 그 김치 보기 싫으니까 좀 가져가실래? 형님 편식이 네. 있으셔가지고 네. 또 뜯을까요? 네, 뜯어. 아, 밥 뜯죠. 뜯으면 될 것 같아. 뜯으시고 네. 다 약채 많이 먹어야 시질 안 가요. 섞여지지 마세요. 다 앉아 계세요.
정신 사납습니다. 자, 아! 젓가락이 부식이 되어버렸어. 아유. 이쪽 두 분 드세요, 이거. 저 국수. 알겠습니다. 막국수. 여기는 제가 그, 코노야키? 코노야키님하고. 아, 맘대로 불러주세요. 코노미. 코노미. 코노야키. 뭐, 야끼가 많지 않아요? 일본의 그. 아, 일본이 여자. 뭔 야끼? 나파. 네. 저 모니터가 꺼져버렸어요. 저 마우스를 돌리면은 온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초록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흔들어서 클릭을 해주세요. 밥 드실 분? 나 밥. 저도 밥. 제거는 켜집니다. 그거 담당이에요. 그 나성님은 그거 담당이에요. 밥 드신 분이 나왔어요? 아, 예, 저. 먹어도 안 먹어도 되고 혹시 한 번?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럼 세 그릇 시키자. 세 그릇? 아, 그렇죠. 안 먹어요. 두 개 시켰어요. 두 개. 네, 두 개, 오케이. 이렇게 두 개. 좀 네. 한 숟가락 드릴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좀 덜어드리면. 나 드시고 남으면 주세요. 저는 여기 국수가 있기 때문에. 나성님 많이 드시죠. 밥 섭취는 몸을 무겁게 할 뿐이에요. 좀 드릴까요? 밥을 봅시다 이거. 어, 이게 다 이렇게 까져서 나오네 이미. 아, 김나성님 자 여기. 네, 아유. 김나성님 저쪽. 아니 저쪽은 두 분이서 드세요. 여기 우리 두 분. 저랑 나성님이랑 드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저 이제 한샘 씨하고 네. 같이. 아, 자 그리고 그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굉장히 귀한 거 준비했습니다. 어, 뭔가 이상한데? 예? 아 이걸 안 깠네. 제일 메인 메뉴인데. 네. 아 족발은 안 끊었네. 네. 아 족발 시켰는데 족발 안 끊었네. 아 무릎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시나? 이런. 그거 뜯어버려. 아 저걸요. 아, 조심하세요 지금. 정수리 뜯어버려. 네, 네, 네. 잘 뜯어지네. 그냥 바닥에 내버 던져버려 그냥. 네. 자 이거 제가 그 노브랜드 콜라 여러분들이 보면서 드실 일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저도 거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코카콜라 아니었어요? 노브랜드 콜라. 아니 코카콜라 샀어요. 근데 아, 노브랜드 콜라. 아 노브랜드 콜라. 제가 노브랜드 사이다는 먹어본 적 있었는데 예. 개맛 없었거든요. 아 이건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 이거 코카콜라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제가 맛없는 녀석들이에요 부재가 그죠? 그죠. 우리 맛없는 녀석들을 바꾸죠. 왜냐면 맛있는 녀석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맛있게 먹어요. 아 꽤? 가끔씩. 지금도 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한번 드셔보시죠. 나성님 먹습니다. 네. 맛있어요? 어 맛있는데? 어 그래요? 어 맛있어요. 뭐 출소. 어 맛있게 드시네. 맛있게 드시네. 그래서 제일 맛없게 드시는 분은 부상으로 이거 더 따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주셨는데? 메추리알 주세요. 메추리알 더. 혹시 저거 하나 먹어도 되나요? 뭐야? 유산균. 아 유산균? 아 좋아요. 집에서 혹시 들은 말이 하나 못 가져와가지고. 아이 고맙습니다. 아 이거 그냥 통째 주세요. 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 있다. 면이 푸석푸석하지 않나요? 좀 괜찮은데? 얼었나? 아 그거 어떻게 면의 푸석푸석함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양념은 괜찮은데 면이 아 면이 힘이 없어. 아, 쫄깃하지가 않아. 아 시작하셨나요? 한번 다시 맛을 보겠습니다. 시동 거셨나요 이제? 면이 안 쫄깃하지 않아요? 그때 그 1회 때 네. 족발 잡내를 잡아내셨잖아요. 이게 배달이라 그래요. 배달이라? 배달치고 이 정도는 저는 하이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하이 퀄리티. 뭐뭐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면 이제 발동 거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섞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념은 괜찮네. 네,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족발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발도. 네. 네, 족발은 이제 그 양념장이 이거 하나.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좀 네, 마늘 여기 좀 마늘 좋아. 여기는. 마늘 싫어하세요? 네. 아니 좋아합니다. 구워 먹는 건 좋아합니다. 아, 생은 별로 못 드시는구나. 예.
생 저거 생마늘은 족발도 뭐 곰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이 얼마나 그 상큼한데요. 네, 생족발 생마늘 저 좋아하는데. K님이 미식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혀의 그 그레이드가 굉장히 높으세요. 내가 맛있다 그러면은 맛있는 거야.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 이거는 최고급 요리. 야. 이거 좀 이거 어떻다고 하셨죠? 그냥 그렇다? 양념은 괜찮은데 면이 쫄깃하지 않고 좀 푸석하다. 족발 맛있어요. 잘? 족발 맛있어요? 근데 좀 식었어. 식었어요? 네. 식었네. 저도 좀 미묘해요 이게. 네. 아니 족발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 안 괜찮네. 이거 드실래? 밖이 차워 밖이 추워서인가 봐. 밖이 추워서인가 봐. 빨리 괜찮다. 괜찮은지 한번 맛 볼게요. 어떠세요? 벌써 화나신 것 같은데. 유명한 집인데. 아, 쏘쏘. 아. 우리 동네 족발집이 더 맛있어. 은평구는 네. 또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는 진짜 유명한. 은평구 족발집. 근데 괜찮은 편이네요. 왜냐면 잡내도 없고 윤기가 좀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편이네요. 제가 옛날에 그 케인님 때 가가지고 그 족발 한번 먹어봤죠. 맛있습니다, 진짜. 네, 거기 괜찮았죠. 맞아. 자 그리고 그 여기 유명한 데 맞아요? 맨 위에 있어서 맨 위에 있으면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이제 그 배달의 민족 그냥 맨 위에 있어서 그거 파워 광고 아니에요? 파워 광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돈 주고 한 거죠, 유명한 거보다. 파워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돈으로. 네, 괜찮아요. 자, 이거 그러면 콜라 한 잔씩 하시죠. 노 브랜드 콜라. 혹시 이거 네. 광고 들어왔네? 아니에요. 짠, 노블랜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응? 괜찮은데? 약간 매콜 맛이 난다? 뒷맛이 너무 싱거운데? 제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아요. 이게 탄산이 좀 약한데, 이게 맛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헤비해요. 그동안은 그간의 콜라는 치워버리지 마요. 가짜 콜라들. 아, 혐시. 어, 괜찮은데 이거 내 스타일인데요? 앞으로 전 이것만 먹어요. 아, 마음에 들어. 약간 펩시의 맛이 나요. 뒷맛이 그냥 사라져 깔끔하게. 저 위에 그 꿀단지 같은 거 걷어가겠습니다. 예. 뒷맛이 약간 색다른 펩시의 느낌? 뒷맛이 사라지는 게 장점이에요. 뒷맛이 없. 뒷맛이 싱거워져 갑자기. 바디감이 어때요? 바디감이. 저절로 입까지. 바디감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좋죠. 가볍죠. 첫인상은 좋아요. 계속 마시게. 그냥 가볍게 돼요. 먹게 되는 느낌? 어, 좋죠. 음식하고 곁들여서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펩시 같은 콜라는 음식이랑 같이 먹을 때 좋아요. 이거 펩시 맛에 좀 더 가까운데 그 펩시에다가 물 탄 느낌이에요. 콜라 맛 젤리 그런 느낌이라. 이거 뭐 노브랜드 이거 하나 얼마야? 200원? 모르겠어. 가격은 안 봤어. 많이 싸겠죠?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놀랐어요. 200원이면 철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200원이라고? 아니 그 노브랜드 사이다가 600원에 팔았거든요. 1.5리터. 그러면 뭐 이거니까. 아 근데 가격치고는 맛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그죠? 어, 이 정도면 전 앞으로 이것만 먹으려고요. 200원이면? 꼭 이것만 드세요? 누가 주면은 먹는데 사 먹을 땐 노브랜드만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제 스타일이에요. 안 사 먹는다는 뜻이죠? 진짜 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예. 네. 이거 지금 먹으면서 그 한번 그 쓰신 거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저께 머리 깎았어요.
아, 깎으신 건가? 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거 27,000원 정도 깎았다 그러니까 호구 잤었다고. 얼마요? 27,000원. 27,000원이요? 네. 아니 형은 좀 더 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트를 27,000원이라고요? 원래 27,000원 받는 거야. 3만원인데 형은 27,000원이에요. 아니 이거 27,000원 딱 봐도 10% 할인인데? 어디서 자르신 거지? 아니 그러면 청담동 막 그런 곳인가? 네. 그 대머리는 돈 받으면 안 되겠네. 그쵸? 안 가죠. 옳은 소리 하셨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청소업체도 그 면적당 받는데 한잔 따라. 네. 아 제가 뭐 틀린 소리 했습니까? 아니 입이 비뚤어졌어도 바른 말을 해야죠. 이거 어떻게 따는 거지? 아 이걸 하는 거구나. 찢어서? 코르크 있는 거 아니야 그 안에? 한번 돌리면? 일단 그걸 으쌰야 될 것 같은데. 껍데기 이거? 껍데기를 먹어봤어야지. 아 근데 이제 이거 먹으면서 먹을 만한 소리 지금 딱히 없어서 그냥 일단 좋은 소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은 소리. 마개가 있네. 이렇게 또 엄청나게 좋은 소리. 아 이거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서양술도 이렇게 하나요? 네, 저는 샷으로 먹어. 아, 좀 더 넣어서. 한 잔씩 좀 더 넣을까요? 아 얼음으로 하시면 얼음 돌얼음 준비됐습니다. 샷으로 먹어요. 와, 이 연수를. 여러분, 조니 워커 블루 술집방 하면 얼마나 해요? 연말이나 먹을 수 있어요. 술집이요? 응, 그 뭐, 바 같은데. 바 가면 엄청 비싸죠. 내가 예전에. 40? 30? 와, 진짜 비싸네. 예전에 기내면세점에서 샀었는데. 아, 술집에서? 술집에서는 모르겠어요. 아, 30이요? 예. 비싼 술. 제가 그 컵 주십시오. 아우! 아 여러분 제가 등에 지금 담이 걸려가지고 응? 숨이 가끔씩 잘 안 쉬어져요 지금. 숟가락으로 그냥 하십시오. 저도 그런데 가끔씩 손 쉬는 거 까먹어요. 손으로 드십시오. 아니 그건 그냥 손으로 드십시오. 손으로 드십시오. 제가 들고 올게요. 손을 어떠시다가 지금 아니 뭐 갑자기 스트레칭 하다가 차한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약간 놀란 건가? 그 느낌? 네, 스트레칭 하나가 탁 하고가지고 아, 이게 놀란 거구나, 몸이. 네. 일단 한 잔 위에 따라서 그거 좋은 연말입니다, 다들. 김성회 님이 주셨으니까 김성회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회! 김성회 님한테 김성회 님한테 뭐 하나 물어야 되는데? 온라인 결제 상한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야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온라인 뭐요? 온라인 결제 상한제. 네, 상한제? 네. 월 상한인가요? 모바일 게임 같은 거. 결제 월 상한제? 그거를 빨리 말씀을 해야 제가 그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거추장스럽게 왜 있지? 귀찮게. 아 이거 빼도 되나? 이거 빼도 되겠지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빼도 되긴 한데 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 굳이 뗄까? 실 이거 가져갈래요? 열사고리 달래요? 가져가실 귀한 거 같은데? 아 이거 좀 괜찮습니다. 나 가져가세요. 네. 아니 차 그 뭐야 그 백미러? 아 싸 그 룸미러 네. 룸미러에다 다세요. 그래. 차가 없어요. 토니버터. 아까 그 캔으로 된 거 이거 뒤에 있습니다. 뒤에 토니워커. 토니워커. 안 있어요. 이거 캔으로 한 방법 먼저 할까? 캔뭐 이거? 캔이 날라나? 캔이 낫겠지? 캔이 낫겠어 이거는. 야 이거 근데 이거 한 잔만 마시자고 했는데 기획이 한 잔으로 될까요? 먹어 웬만하면 가만히 계세요. 네.
이렇게 주시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먹는. 아, 그렇게 하는 거죠? 약간 저도 네. 해보겠습니다.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술 먼저. 술 먼저 이렇게 따르고. 아, 이게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먹으면 네. 상쾌한 맛이에요. 좀 부드럽고 잘 넘어. 어우, 많이 따르셨네. 아, 얼음을 가득 채우셨네. 아이고, 다 넣고. 근데 얼음이 꽉 차가지고. 예, 네, 토니거터 좀 부으십시오. 얼음을 가득 넣으셨어요. 술 처음 먹는 사람처럼. 아, 저 처음 먹어요. 네. 홍길동님은 어떻게 네. 한 달에 술을 어떻게 드시나요? 거의 안 드시나요? 아니면? 안 먹어요 저는. 거의 안 먹는 주의. 네.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예요? 술은 악마들이 먹는 겁니다. 아, 뭔가 이제 실수만 만들어요. 이 술에 대한 인식이 실수. 술 저희 이거는 제 아버지께서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나를 파괴한다. 어, 약간 그런 인식. 네. 근데 뭐 가끔 그냥 이제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야. 짠 할까요? 어, 저 딴 거 넣을래요. 딴 거? 물? 뭐 녹차를. 녹차.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드실 줄 아시죠? 술은 네. 너 담배 네. 많이 펴도 되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근데 담배는 안 피우시고 술을 드시네요. 반대로 하시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저 술 원래 저도 평소에 안 먹어요, 거의. 얼마 전에 전쟁하다가 한 잔, 아니다, 에로일 하다가 한 잔 먹었어요. 아, 그때 드셨구나. 열받아서? 아니요. 즐거워서 드신 거 아닌가요? 약간 그 텐션을, 아니 그 뭐지? 기분을 좀 더 하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한샘 회원님은 어떠세요? 술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술을 좀? 네, 저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아. 저는 그 앱솔루트에다가 토닉워터 타먹는 거 좋아해요. 앱솔루트? 보드카? 보드카. 야, 깔끔한 맛 좋아하시는 거. 그 소주 이런 거는 잘 못 먹어요. 그쵸. 얼음이 돌면서 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아이고. 아, 자, 좋은 연말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아이고 너무 까다. 둘리 빙하 타고 주예요. 너무 아니 너무 빙하가 녹고 있어요. 막 넘치는데. 아. 좋네. 아, 녹차. 아, 이거 또 계속 안 먹으면 계속 녹을 거 아니야. 좀 드세요, 좀. 토니거터 때문에 좀 치석됐으니까. 너무 좋은 술이에요. 아우, 확실히 비싼 술 느낌이 나네. 너무 좋아요. 네. 부드럽네. 완전 깔끔한데요. 이럴 때 아니면 또 비싼 술 못 먹지. 이럴 때 아니라도 뭐 비싼 술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 뭐 사 드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제가 술을 이제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혼자 먹으면 이거 저쪽에다 놓을 테니까 없다고. 놓을 테니까 주거니 바꿔니 하십시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혼자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그러더라고. 맞아. 술 먹방 안 하세요? 몇 번 사실 전에 한 번 했어요. 네. 생일 때. 생일 때 한 번. 근데 술 먹방 하면 저는 술 마시면 약간 조용해지는 스타일이에요. 술 먹다 자야 돼요. 저는 술이 이게 12년하고 뭐 20년하고 뭐 이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어요. 그 뒤끝이 달라. 입에서 그 착 감기는 느낌이 위스키가 딱 15년 그 18년 다 뒤끝이 쓰던데요? 아, 달라요. 달라요? 그 짭을 먹어서 그래. 가짜였어 그거. 가짜 향주? 가짜였어 그거. 알겠습니다. 그 일단 그 회님들 이거 네. 한 숟가락 보도록. 아, 주시면 좋지.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이거 매운 것도 있으니까 좀 드세요. 네, 매운 거. 매운 거를 있는지를 네,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위만 받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어떻게 천천히 예. 그 한번 꺼내 보죠. 그 몰래온수님은 죽었나요? 그 듣기로는 언제 와요? 늦게 네. 오신다고 들었어요. 늦게 언제? 예. 몰래온수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몰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지?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군지 밝히지 않을게요. 예.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예. 2019년도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아이돌 마스터 입문. 아, 그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일단 아이돌 마스터가 뭔지부터. 바바라 회원님 그건가요? 바바라. 그래서 그 아이돌 마스터가 뭐죠? 그거 저도 아는 건데 이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다 알아요? 예. 네. 그 유명한 거잖아요. 오케이. 뭐 저도 아는. 거기에 나온 거예요? 바바라가? 캐릭터가 네. 나온 거. 바바? 정확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아니고 게임이죠. 네. 게임. 그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게임이에요. 그
한샘 회원님은 네. 그 아이돌 마스터 뭐 이런 어떤 문화 아세요? 뭔지는 알죠. 그 거기 걸그룹을 매니징하는 그렇죠. 거기 이효리 여자 캐릭터 이효리. 뭔지는 아는데 이효리? 이효리라고 격게임 말고 그 여자 어떤 애 이름 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마는 거죠. 관심은 별로 없으세요? 관심 별로 없어요. 이제 그 영상 보는 이제 아이돌만 보면은 그냥 저기 뭐야 딴짓 해요 그냥. 관심 없는 시간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뭐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세계라는 거죠. 무슨 색 머리가 제일 좋아요? 저는 노란색. 아 그 노란색. 귀여운 애. 오케이 귀여운 애. 귀여운 애. 노란색. 좀 이렇게 단발. 미키인가? 아 걔는 다른가? 다른가? 아 뭐 미키가 군발. 그러면은 그 뭐야 이게 채팅이 안 나와. 뭘 눌러야 되지? 닉네임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알려주실래요? 닉네임이요? 네. 바바 코노미입니다. 아, 바바 코노미를 제일 좋아하나요 여기서? 네. 사랑하나요? 그런 거 봐. 사랑하지 않나요? 부끄럽나요? 부끄럽구나. 사랑은 하는데. 부끄러운 건 아니고 그냥 좀 부끄럽네요. 조금. 그럼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바바 코노미가 있는 사이버 세상과 네. 바바 코노미가 없는 현실 세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좀 현실. 현실에서 살 거예요? 왜요? 바바코노미가 없는데요? 아니, 현실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은 건가요? 아 근데 만날 없어요,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많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친정 그 홍길동 씨 예.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아 제가 그, 또 너무 강요했네요. 그 사랑의 방식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 바바 양이랑 잘 이게 설령 슬픈 사랑이라도 또 아, 노래가 좋아요. 설령 이게 더 애절하지. 사람의, 네, 만날 수 방식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래가 좋아요. 노래. 제가 너무 편협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 두 번째입니다. 뭐 이제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바바 후카시? 아니. 후카시? 바바 후카시? 그거 안 적었지 설마. 그거 후사한 거 아니죠? 아니 저 후카시가 전 그런 거 안 적었어요. 아니. 뭐죠? 아니 이름. 바바. 코노미. 코노미. 왜 이렇게 못 외우겠지 난? 바바 코노미 회원님의 두 번째 기분이었죠. 갑자기 그 얘기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집을 사셨어요? 아니, 아직. 알아만 보고 있어요. 살 수 있게 되었다. 살 수 있는 네. 환경이 조금. 준비를 됐다. 여행이 모인 거죠. 자금이 어느 정도 네. 모여있어서. 위치는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아, 위치도? 근데 막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아니어서 결국 사게 되면은 반 이상은 이제 은행께 되겠는데 집을 사도 그 살 건지도 전세로 들어갈 건지도 아직도 계속 그냥 고민하고 있어요. 알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5회는 그 바마 바바 회원님의 네, 그 아는 거죠 집에서 코노미 가급적이면 코노미 강물로.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코노미짱 집에서도 살 수 있나요? 코노미짱. 네? 다시 한 번만 네? 집에서 살 수 있나요 혹시? 코노미짱 집에서? 코노미짱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오신다는 집에 산다고 같이 아 코노미짱하고? 네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아 닉네임 제 괜히 네. 네 괜히 그거였구나 아 네. 오셔서 사신다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이버 세상에서 바박 코노미를 만날 수 없다면 이름이라도 똑같은 바바코노미와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이제 억측은 아니겠죠? 저 한 잔 더 주실래요? 아, 저쪽에 놀라운 접근 방법입니다. 제가 따로 드릴게요. 아, 바바코노미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전무하다면 이름이 같은 사람하고 살면은 그게 바바코노미랑 사는 것과 같다. 아, 아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좀 따라주시고 뭐 사랑하는 방식은 뭐 딱 좋아요. 다양한 거니까 그렇죠 뭐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 방송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아 이게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냥 좀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다 보니까 예. 나갈 기회 있으면 웬만하면 막 다른 분들 연락드려서 그런 말 있어요. 스트리머는 좋겠다. 스트리머랑 친구라서 서로의 스트리머 되는 장점이 그거 맞아 있어요. 맞아 서로가 스타고 서로가 편하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그럼 저를 만날 때 기분이 좋았나요? 그럼요 물론 아 지금도 기분이 지금 좀 최고예요? 최고까지는 아닌데 처음 뵀을 때랑은 좀 다르죠 바바예요 저예요? 아 그럼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질문 다 끝날 때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고
자, 다음. 아, 이건 좀 안경 벗은 거. 네. 최근에 네. 다시 안경 벗은 거. 그걸 했었거든요. 네. 옷 딴 데 뭐 약간 광고 방송 비슷한 건데. 네. 옷 꾸며 입고 메이크업까지 하고 네. 안경까지 벗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응이 괜찮아 가지고 안경 벗었을 시점에 모델 김나성. 그러니까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뭐. 막 잘생겼다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안경 벗어 보았는데. 지금요? 네. 지금 별 차이 없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아 벗는 게 낫네. 벗는 게 아, 그래. 아니 약간 영국 사람 같이 생겼어. 아 벗는 게 훨씬 낫네. 아니요 동양 사람 같아요. 영국 사람 같진 않아요. 아무리 그 띄워줘도 확실히 이건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양인인데 잘생긴 동양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벗고 만약에 살 한 10kg 찌면은 진짜 다리도 길잖아요, 되게. 비율이 좋아요. 팔다리가 길으시고 목숨 걸고 한번 그 내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최고로 이제 쪄봤던 적이 훈련소 한 달 들어갔을 때 6kg, 56kg 했거든요. 최고 몸무게가 군인을 하셔야 되는구나. 좀 억지로 살찌는 법 없을까? 이렇게 뭐 코스 같은 거 배때지 꼽아가지고 살 네. 억지로 찔 수 없을까요?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안 돼? 그거 좀 위험한 바람 같아. 인도적인가요? 우르고처럼. 에리고 레전드 우르고시 배때지 그 해가지고 벌 그거 그 벌크 그 한세명 언니. 네. 제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션이요? 그 좀 그 심하다 싶으면 입을 막아주세요. 통제, 통제. 옆에서, 네, 옆에서 좀 그 잡아주세요. 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내 방송 아니라 괜찮아? 자, 그러면은 안경을 지금이라도 벗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보면 못 알아봐요. 아, 그래요? 홍길동 회원님인지도 못 알아봐요. 아, 그래요? 네. 써보시면은 어때요? 아니 눈이 너무 조그매졌는데? 영국 사람 같아요. 눈이 너무 확 조그매졌는데? 잠깐 이거 써. 눈이 너무 조그매졌어. 눈이 엄청 눈나 보다. 잠깐만. 엄청 눈나 보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런 거 쓰면은 되게 어지럽거든요. 근데 별로 안 어지러워요. 제 눈이 되게 안 좋아요. 와. 와. 도수 엄청 높아요. 도포기야 도포기. 응. 사실상 이 안경이 눈이고 이거는 그냥 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쪽을 네 번은 했을 거야 아마. 아니, 나도 눈이 나쁜데 나보다 훨씬 안 좋네. 도수 두 개가 이만해. 그러니까 시야를 얘가 거의 책임지고 여기는 보조만 해주는 느낌. 이게 없으면 아무 일상생활을 못해. 이건 어떤 거야? 와. 와. 눈이 되게 작아졌네. 저거. 이거 썸띵 온 유어 마인드죠 이게. 아 그거랑은 좀 다른데 그보다 많이 작은 거예요. 옛날에 그 김건모 2집. 네. 그 느낌. 아 맞습니다. 아 그 한세미 의원님도 한번 써보시죠. 네, 잘 어울립니다. 괜찮아? 아 이거 치트키네. 아 괜찮네. 아 커요. 약간 보세요. 은둔 고수 같아요. 아 커. 네. 그거 같아요. 그 쿵푸어슬에 나오는 그 검은 고 형제. 검은 고 형제 이 늘은 아, 예. 지금 채팅창에서 최봉기라고 그러는데. 아, 예. 최봉기. 최봉기 아니야. 또 마침 그 동문이네. 그 최씨네요. 같은 최씨. 아. 동문.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저 이거 매운 거를 제가 게시를 해야지 좀 회원님들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족발 먹고 있는데. 매운 족발을 좀 드세요. 다 양이 꽤 있어요. 다 배부르다. 야, 봐봐요. 이거 더 쉽게 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더 시키면 안 돼. 지금 과일도 있잖아요, 저기. 남을 것 같아요. 남으면 제가 싸갈게요. 자, 그러면 아, 여기 이제 어짜질 거란 소리가 옆에 윗방인가요? 아랫방인가요? 네, 윗방입니다. 저기서도 이제 연말 한층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 이거? 아, 그래요? 저도 다시 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많이 맵나요? 네. 저거 위에 이거 방음 스펀지 붙이다가 만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주호민 작가님이 쓰던 거 줬는데 아니 뭐 피부병 난 거 같죠? 아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방음 뭐라 그러죠 이거? 방음 스펀지를 그냥 붙이다 말았어요 벌집 모양으로 이러면은 아무 저기 효과가 없는데 인테리어 느낌이죠 느낌. 느낌 방음되고 있다는 느낌 매운 거 하나 먹어봐요 플라시보? 플라시보 현상? 자 그래서
좋았던 점은 이제 다 외우셨나요? 놀랍게도 좋았던 점 이게 끝이고 네 개가 네 가지였던 거. 아, 아. 열심히 하셨네요. 봐봐 회원님. 좋습니다. 내년 소원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소원 살아남기. 네. 중의적인 의미죠. 생 진짜 생물학적으로 살고도 싶고 좀 약간 그 자기 하는 일에서 좀 경쟁 그 직업이다 보니까 생존하고 싶다. 그렇죠.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몸이 하도 이게 약하다 보니까 저보다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요즘 스트리머분들 건강이 요즘 또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많이 이제 건강을 많이 안 좋으시죠. 이번에 오시는 뭐 손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만약 오늘 못 오시면 혹시 전화 좀 해서 생사 여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래 살아야 돼. 지금 김나성님 채널이 굉장히 많이 커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굉장히 그 정말 감사하게도 네, 채널이 많이 커졌고 그 노하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 스트리머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거의 그냥 흙바닥부터 올라온 거 아닙니까? 흙바닥 출신 아닙니까? 근데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장 있죠, 대회. 블리자드 대회 사는 거. 그러면 이제 보통 선수 출신이나 옛날부터 그 뭐 어떤 스트리머 뭐 방송 출연을 한 사람들만 나오는데 흙바닥 출신이 꼈더라고요. 흙바닥. 아, 저희는 그 블리자드 공채 출신인데 저랑 저 플러리 뭐 따연이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채 출신인데 스트리트 파이터 룩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떻게 흙바닥 출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하실 분이 뭐 커넥션이 있나요? 없었던 거 아닐까요? 하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 깜짝 놀랐습니다. 갑보기님 편집자 출신 특채 출신 약간 올바른 장인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거기서 처음 한 거라고 아 그래요? 아니 세 개가 나와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요새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슬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잘 되면 잘 될 때도 걱정해요. 맞아요. 네. 맞아. 안 되면 더 걱정. 잘 되면 잘 돼도 걱정.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중의적인 의미예요. 건강상으로도 이제 좀 살아남아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방송적으로도 뭔가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대단하세요. 소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아, 그럼 몇 개 넘어가셔도 돼요. 소원이 네 개면은 진이 그 램프에 그 램프 발견해도 하나를 말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욕심 되게 많은 거예요. 그 홍길동 씨 있죠?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혹시 이거 한 잔 다 드신 건가요? 아니면 반 잔 입만 드신 건가요? 뭐야 이거요? 예, 술이요. 다시 늘어나는. 아니 이만큼 먹었어요. 다시 그러니까 늘어났어요. 진짜 뭐 홀짝하고 한 모금 드신 거죠? 예. 근데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예, 저 술 빨개면. 아 진짜 나 이거 엄청 충격적이에요. 매운 거 먹어서도 그래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술 먹어서 빨개진 것처럼 엄청 빨개졌어요. 지금 이렇게 제 술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지. 아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요만큼 진짜 입만 됐는데 예. 완전 빨개졌어요. 그것도 물 엄청 탄 거. 아, 그러니까 물 엄청 탄 거. 자 이렇습니다. 거의 뭐 목목 드시는 수준. 저한테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술을 계속 권합니다. 아 예. 네, 저는 안 먹는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주십니다. 이제 이런 분은 네, 많이 드리면 안 되죠. 근데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항상 시도는 하십니다. 강권하시. 혹시나 않는데 약간 기본 소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혹시나 이번에는 또 다를지 몰라서 권을 권하시기는 게 항상 권하십니다. 아 근데 진짜 빨개지셨어요 얼굴이. 나 깜짝 놀랐어. 근데 거의 안 먹은 수준이거든요? 안 먹은 수준인데 근데 이제 간이 약한 거지 해독이 안 되는 간이 약한 거지 맥주 500ml는 먹습니다. 아 500ml 자 제 얼굴이 좀 빨개가지고 좀 집중이 안 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사 아 이사 집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사하는 게 네 괜찮은 집을 제가 자취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자가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아 마마보이. 배고프면 엄마부터 찾는. 하지만 그거 한다. 이제 그
부모세 그 둥지를 둥지에서 떠난다. 시도를 해보려고 조금 이제 트라이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한샘 회원님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세 번째부터. 자, 세 번째 코노미 회원의 소원. 부모님 해외 여행. 부자시네요. 부자예요. 부모님께서 잘 안 가려고 하셔요. 그냥 돈만 주세요. 그냥. 그래서 몇 번 드리긴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행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억지로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부담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기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거 돈으로 그냥 드리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해외 여행은 이제 부모님이 원래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데 나성님 욕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성님을 위해서 아 내가 부모님 해외 여행 보내줬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본인이 이래야 마음이 편해지고 그죠. 약간 본인은 다른 이기적인 거. 다른 부모님 이제 친구들 듣다 보니까 또 이기적이네요. 뭐 친척분들 뵈면은 막 해외 여행 자주 가시고 여행 가시고 뭐 여행 안 가시는 날이 없어요. 뭐 되게 며칠 계셨다가 여행 막 한 달 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해외 여행은 또 그 모르면은 되게 그죠, 위험하거든요. 다 이렇게 짜줄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하고? 아예 그 알아서 다? 그 투어 같은. 아 투어로 네. 패키지로 끊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이기적인 거 마음이 없을 순 없어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 그 부모님이 해외 여행을 싫어하신다고 해서 아예 계속 안 가면은. 그래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싫으시더라도. 왜냐하면 추억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으시더라도 한 번은 저 가는 것도 됐고 안 가는 것도 괜찮고 선택은 좀 힘드시더라도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직접 모시고 가는 거. 맞아. 같이 가면 같이 이제 무조건 가십니다 거의. 맞아.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모시고 이제 해외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같이 가면은 싫은 추억이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외국 가면은 야 이게 얼마라고? 야 이거 먹느니 뭐 다른 거 말씀하시고 입맛이 안 맞아 김치찾으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래도 하고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쁜 추억이 남는다. 공유가 된다. 어쨌든, 같이. 어쨌든 추억은 추억. 그치. 뭔가 남긴 남. 그런 거죠. 근데 막상 그러면은 네. 이제 주위 지인분들한테 네. 많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기념품 살라 그러면 뭐 지지부지한 그런 거 왜 사가지고 또 짐을 불리고 막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갔다 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사진을 많이 찍고 뭐 이제 못 가본 데 가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저기 나성 회원님.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내년 소원 네 번째 머리 빠지지 않기. 머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빠지는 건가요? 그래서 소원인 거죠. 아 소원이니까. 소원이란 게 좀 추상적이고 이제. 아니 악마 아닌가요? 그 한샘 회원님 왜 이 부분을 왜 넘기세요? 지금 계획한 거 아니에요? 두 개 남기고 저 하나 그다 오른쪽 다 계산해 놓은 소원. 아니 저는 다 아니 저는 한샘 회원님이 다 하실 줄 알고. 아니 이 부분을 입만 대셔도 됩니다. 예. 안 마시셨는데 저는 좀 땡기네요. 예. 저는 좀 땡기네요. 아니 이런 대첨사가 아 고급 술이라 이게 끝이 없어. 고급 술은 다음날도 좋지 않아. 별로 없어요. 아 정말 아, 네. 자 이렇게 네. 그 아 끝났나요? 끝인가요? 소미짜리 좋았던 일과 소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예. 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꼭 머리 빠지지 않고요. 네. 쪽지는 이쪽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따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이거는 가져가셔서 벽에 붙여놓으세요. 왜냐면 내년에 계획도 들어있기 때문에. 김한샘 씨, 댄스밴드 김한샘 씨. 네. 자,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인데 가장이 이제 지워졌어요. 그냥 기분 이제 난폭하게 지워져 있어요. 네. 네. 올해 기분 좋았던 일이죠. 1번 유튜브 10만 돌파. 아, 이거는 다들 너무 좀 아니 이게 이거는 이게 기준이 네. 누가 100만 넘고 뭐 침착맨 지금 한 60만 되시나요? 근데 50만. 50 몇만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데 이제 기준이 10만이 넘으면은 어디 가서 얘기해도 맞아요, 이게 자랑스러워. 이게 8만일 때랑 맞아. 네. 어디 가서 유튜버다 이렇게 네, 했을 때 구독자 몇 명이나 그러면은 10만 이상이 되면은 뭔가 그래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만 이상이 돼야 월급을 네. 제대로 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기준선이 이제. 근데 그 K님의 유튜브는 내실이 되게 단단한 유튜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뭐 5만일 때 네. 다른 뭐 한 20만 유튜버보다 수익이 괜찮게 나왔어도 그거를 막 구구절절히 저는 5만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20만보다 그래도 잘 나오고 이런 거보다 20만 같은 5만입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유튜버입니다. 네. 이름 또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꽉찬 5만. 네. 이게 얘기해봐도 잘 몰라요. 그죠. 아 근데 이제 사람들 만날 때 그냥 소개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다는 네. 게. 그래서 10만 땅 이런 거. 아 저도 의외네요. 뭐 10만이 안, 아직 안 되셨다는 게 이제 넘으셨다는 게. 아니 넘은 건 한 2월 달에 넘었어요. 아 올해 그거. 올해니까. 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실버 버튼도 받으시겠네요? 실버 버튼이 저기 나왔는데 한 6달째 지금 안 네. 받고 있어요. 귀찮아서. 그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오는데도 오래 걸려요. 아 일부러 신청을 안 하셨어요? 네 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시간 나면 신청해보세요. 그때 네. 인기가 많아요. 남춘 축하를 저도 아직 안 왔어요. 이번 연도에 달성한 쾌거. 그렇죠. 아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하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좀 자주 있어야 되는데. 예. 자 한세배우님 기분 좋았던 일 두 번째 차 바꾼 거. 네. 차 바꾼 거예요? 소울에서 지금... 소울로 바꿨어요? 소울에서 아니 차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계약을 했는데. 아. 아 차가 지금 두 달째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소울을 상당히 매니아구나. 아니 그 비틀 매니아는 비틀만 사거든요. 오. 레트 소울을 사겠어요. 아 오늘 오실 때 소울 타고 오셔가지고 차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 이제 나오는 거구나. 네. 어. 아 그럼 그 뭘로 사셨어요? 그 뭐 공개할 수 있나요? 네, 벤츠 E클래스. 야, 그 아까 그거 이뤄줬네? 그 네, 벤츠 사신 거? 네. 그분이 작년에 준 벤츠 타고. 네. 어. 와 작년에 주신 건 아 일부러 그러면 그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편지를 지금 보셨으니까. 네. 와 이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네? 네, 근데 안 돼. 제가 맨날 허번 날 그 벤츠 얘기했거든요. 네. 허번 날. 이제 드림카요. 뭐야? 벤츠 오너. 네, 오너가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뭐 벤츠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 계사장님 이런 건 아닌데. 계사장님. 자, 그래도 벤츠 오너에게 이제 한 잔. 야. 멀세데스 한샘. 멀세데스. 자, 이렇게 차를 바꾸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야, 이 자, 이렇게 기분 좋았던 일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한샘 회원님 축하드리고. 네. 사실 내년 소원 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네. 좋은 사람 만나기. 네. 아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좋은 인연. 네. 이제는 좀 평생의 동반자를 찾으시는 그런. 아 뭐 그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뭐 그것도 그렇고 동성도 그렇고. 네. 아니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도 괜찮고. 네.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좋아지나요? 어떤 게 좋은 거죠? 좋음의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그 좋은 거. 편하고 딱 봤을 때가 느낌이 네, 편안하다 느낌 있고 귀엽고 약간 익숙한 느낌 네, 귀엽고 그런 것도 이쁘고 귀엽고 이쁘고 봐봐 노란 머리 그, 노란 머리 그 사진 좀 꺼내보자 노란 머리 어떤지 좀 미키 젊고 성격 제 패드로 보여 성격 좋고 오케이 이제 좋은 사람 근데 이제는 좀 결혼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지만. 그죠 이제 뭐 이제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연애는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둬야 돼.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제는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거기까지 바라보고 그러면은 또 연애가 또 힘들어지지. 힘들어. 그치, 너무 그치, 너무 그치. 재게 돼가지고. 맞아. 그냥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언젠가 그 순간이 오잖아. 디스코드 될 거죠. 네, 아니, 마치 삶의 선배처럼. 네. 매번. 아직 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자, 더 많은 사람을 이런 만나고. 귀여운 여자 어때요? 이런 여자 어때요? 네? 귀여운 이런 여자. 저 쪽에도 보여주세요. 시청자분들은. 24살이에요? 네. 괜찮네. 24살. 근데 노란 머리가 아닌데? 아니 뭐 색 머리 색깔은 상관없어요. 뭐 꺼내도 아, 그래? 되고. 술 마셨어요? 왜 빨개요? 네 술 마셨어요. 아 얘도 술 마셨어. 같이 마시고 뭐 파라마 파티? 네, 그냥 집에서 퇴근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마실 수 아, 있죠. 좋은 사람 만나기. 네.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네. 일단 가볍게 일단 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왔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올라온 손님. 자 이제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살아 계신 것 같고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도착했다고 하십니다. 여기 혹시 건물 근처로 오셨나요? 그러면 여기 심창면 회원님이 나가서 마중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심창면 회원님 나가시니까 혹시 공 회원님 전화번호 아십니까?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시험을 망쳤어. 아, 예. 어, 진행하기 싫었어. 열받았어. 열받았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자, 그럼 이제 오시고 나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케이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너무. 케이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저도 케이님 너무 좋아. 잘 돼야 될 텐데. 아, 이제 케이님이야. 아유, 잘 돼야 돼. 저야 뭐 그냥 항상 이 게임 많이 하시는 게. 유튜브 이제 20만, 네. 15만, 20만, 50만. 뭐 드릴까요? 나 토닉 다 먹었나? 토닉이 여기 또 있고. 남은 거 있을 텐데. 남은 거요? 저기 얼음, 얼음 있고 얼음 있고. 유튜브 10만. 평생 소원이 실버 버튼 받는 건데. 어? 저희 빈도랜드 유튜브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적자지만 언젠가 흑자로 돌아설 날이 있을 거라. 적자인가요? 아니, 아니 이제 좀 이제 넉넉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넉넉하게 네, 남, 남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아니, 남는 게 없는 게 적자예요. 적자? 지금 적자. 아, 편집자 분들 월급 주면 적자가 나요.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뭐 그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새로운 술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오시면? 네. 오시면은 새로 뼈 깎는 거. 너는 요 데킬라도 한번. 이게 이제 아네호. 나 일본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네호. 이게 무슨 등급의 이름이에요. 아네호? 네, 이제 이 무슨 뭐 무슨 아 이게 아네호. 데킬라 리서브. 아네호. 자, 우리 다들 고생하셨고. 예. 내년에도. 내년에도 잘. 시청자의 돈을 다 먹어보자! 자! 빨아먹자! 돈 다 내 거! 내년에도 시청자 돈 다 잘 갈취하십시오. 네. 사실상 시청자분들 덕분에 네. 다 이런 삶을 영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언제나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자리 잡혔지만 사실 네. 우리가 인터넷 방송 이거 자리 안 잡혔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맞죠, 그렇죠. 아유, 거,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정말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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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일단 내년 계획은 네, 좋은 사람 만나요? 네,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여유 시간을 좀 빼놓으려고요. 여유 시간? 네. 아, 여유 시간? 네. 근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좀 아쉬워하세요. 또 휴방하려고. 오히려 더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주 습관이 휴방이 됐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이제 좀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아, 적당히. 네. 밸런스. 그래서 그게 힘들거든요. 적당이라는 게 인터넷 방송에는 잘 없어요. 맞아. 시청자분들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나 보고 싶거든. 그쵸. 그것도. 내 방송 잠깐만 안 켜도 채팅창에 보면은 김도 언제 오냐 존버한다 술 참는다 흡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운동장 한 바퀴 돌아 여러 개시죠. 맞아, 되게 신기해요. 네, 방송 맞아. 안 하는 시간대에도 항상 그냥 혼자 채팅하시고. 맞아요. 항상 기다리거든. 그래서 이제 스트리머분들 한창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약간 함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휴방을 못해. 그래서 자기 너무 무리해서 방송하다가 힘든 사람들도 있어. 아, 그러니까 그 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것 때문에 휴방하기가 되게 미안한 마음에 휴방이 힘들다. 근데 좀 양심 없어야 돼, 살짝. 너무 휴방 안 하면 안 돼. 어, 그래요. 네. 나송님은 그런 마음으로 휴방하기가 힘든가요? 저는 오히려 휴방을 해도 나송님 코노미. 네. 네. 휴방을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야지만 휴방을 해요. 뭐 밖에 나가서 머리를 자른다, 누굴 만난다, 그럼 그때 휴방을 하러 하고 겸사겸사 쉬다가. 다음 날에 뭐 방송 키고 휴방하면 주로 뭐 해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외부 업무. 누구를 만난다. 어. 뭐 집에서 그냥 쉬진 않아요. 저 이제 집 청소하고. 아유. 어, 여기 오셨네. 어. 아우. 손님 오셨습니다. 저거. 아우. 오셨습니까? 저거 자. 저 패디. 아, 나 살아있는 공혁준이야. 패디 너무 웃기다. 아, 살아있는 목욕준이 왔어요. 아유, 오랜만이야. 아유, 공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긴데. 아, 예. 아유, 맞아. 아, 공표 패딩 사셨는데. 아, 예. 아, 이쁘더라고. 사이즈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 자리를 한쪽씩 밀죠? 네, 뭐.
어우, 반갑습니다. 처음 와봐요. 아, 그럼 혁준이도 왔으니까 예. 이제 아, 저희가 잠시 네. 저기 좀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예예. 아유, 그리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아, 또 어떤 걸 또 가져오셨나요? 야간 문주입니다. 누구야? 야간 문주. 남자 정력에 그렇게 좋답니다. 예. 와. 자, 야간 문주. 예, 2년 전에 저 2년 전에 담근 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가 주셨는데. 어, 어떤 분이 만드셔서 이제 혁준상한테 주신 예, 제가 그 시청자분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때 같이 방송하신 분 좀 종님께 주셨는데. 아. 그때. 이게 무슨 약초 같은 게들 이게 야간문의 성분인가요? 예, 야간문입니다. 야간문. 예. 담근술이에요, 이렇게. 저기 정말 귀한 술. 제가 언제 받았냐면 제가 그 고기 불판으로 물티슈로 닦았을 때. 아, 예. 고기 불판 물티슈로 아, 닦았을 때 당시. 그날 따끈한 따끈한 맞아. 아, 그때 저랑 있었잖아. 아, 그거. 아, 그때인가? 예. 고기불판 물티슈로 닦았을 때 그날입니다. 예. 그 많이 맺혔나봐요. 그 고기. 아, 아 그 난리 났죠. 예. 아니 근데 그거 물티슈로 그 이렇게 고깃집가도 가끔 해주던데 아줌마가.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통 물티슈로 하진 않죠. 그 뭐야 그 고깃집에서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닦아주는 게 물티슈가 아니에요? 그, 키친타월 같은 거 아니에요? 키친타월이에요. 키친타월. 아니, 아니 뭔가 물이 묻어있던데 그, 싹 없어지던데. 약간 그 묻혀서 하죠. 예. 아, 아 예, 키친타월에 물 묻히는 거예요. 그건 예, 물티슈가 예. 아니고. 물티슈라면 사람이 죽는데요. 아, 그 무슨 무슨 성분이 들어있대. 베이킹 소다. 예. 아, 예, 예. 그거하고 왜 여러 가지. 예. 야. 이제 일단 오셨습니까? 예, 예. 그 식단은 하셨나요? 아, 뭐 저 추세 먹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식사량을 좀 조절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매운 게 좋으신가요? 그냥 족발이. 저 아무거나 뭐 조금만 먹지요, 뭐. 예. 아무거나 김에 뭐 먹긴 해야 되니까. 이정도 시켜 먹겠습니다. 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여러분. 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도 네. 적어야 되는 거구나. 예. 아, 보셨어요? 뭐. 아, 예, 보면서 왔습니다. 공연님도 예. 적으셔야죠. 예, 예, 예. 공연님은, 예. 자, 맨 위에다가, 예. 자, 가장 좋았던 일인가요? 예. 자, 좋았던 일.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예. 많이 적으셔도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내년 소원 적으시면 예. 됩니다. 좋았던 일이라. 자, 이렇게. 올해 기분 좋았던 일. 예. 거의 이거는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됐거든요. 아 근데 그 정도가 이제 예. 그 제가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홍길동 씨에게는 딱 적절한 예. 도수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먹고 또 먹고 술이네. 먹어도 먹어도. 어 근데 계속 물 타면 되겠네. 어 그래도 술 맛이 좀 나네. 다음에는 야간 문주를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하죠. 명륜진사 조니 워커네. 이거 좀 그 드시고 더 시킬 필요는 없겠죠? 예,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식었는데 어떻게 전자레인지 좀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이거를 전자레인지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 맛이 좀 가. 아니 아니 오히려 이게 약간 곁에 약간 그 젤라틴 부분이 부들부들해지죠. 아, 그래도 좀 대화를 네, 대화를 네, 좋아하시는 분 있고 싫어하시면 저는 좋아합니다. 예, 저도 딱히 싫어하진 않아요. 예, 예. 올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은 일이 단 한 개도 없었는데요. 아 혹시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왜?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일이 혹시 그런 거 영화 조커에 보면은 예, 예. 난 여태까지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예 올해는 뭐 딱히 행복한 저, 일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조커가 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아직까지 불행한 일도 없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올해 좋았던 일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 일이에요. 아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 예,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되게. 예.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이대로 가다간 내가 나한테 지쳐 죽겠구나 싶어서 예. 약간 되게 긍정적이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 긍정적인 방향. 예, 근데 시청자들은 긍정적인 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아, 근데 뭐 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다 속으로는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예. 잘 되라고. 예, 예. 그리고 그냥. 내년에 말했으면 하는 일이죠. 예. 그 뭐지? 예. 최근에 이제. 뭐라 하지? 캐치프라이즈로 밀고 계신 그 문장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있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그 요즘에 뭐가 바뀐 거 같은데. 약간 이제 바뀌고 싶어요. 어. 그게 이제 살고 싶어요로 바뀌었나요? 예, 업그레이드 좀 됐어요. 이번에. 네. 이게 바뀌고 싶어요가 바뀌고 싶어요가 시즌 4까지 진행이 됐는데 전부 네. 바뀌지는 못했어요. 뭐 다른 방향으로 좀 바뀌긴 했죠. 여러 가지로 좀 바뀌게 됐는데. 이제 살고 싶어요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 네. 살고 싶어요. 새로운 시즌으로. 예, 새로운 시즌으로. 예. 근데 혹시 그게 때문에. 이제 시즌이 계속 연장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연장이 되면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바뀌고 싶어의 실패 페이지는 이제 안 바뀌면 시청자들의 실망, 시청자들의 네, 안 바뀌어서 이제 실망하고 예. 실망 그리고 이탈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실패하면 이제 예, 사망이거든요. 예. 아 그렇죠. 이제 목숨을 건 배수진 같은 거 예, 예. 이제 끝이에요. 모르더라고요. 넌 이번에도 그럴 거 아니야? 시청자들 못 믿더라고요. 제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이게 이슈가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일밖에 3일밖에 안 됐어요. 예, 예.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죽을 각오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예, 예, 예. 근데 이제는 진짜 죽을 각오로 하시는 약간 예, 그런 느낌이네요. 예, 예. 죽을 각오로 하면 죽으니까요. 예. 그쵸.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죽으면 안 되죠. 예, 예. 일단 살고 가야 돼요. 심각한 거였구나. 형 준상 오래 살아야 돼. 왠지 아세요? 예. 우리 오래 살아 그 테크놀로지 발전해서 우리 가상 현실 연인 만날 수 있다. 아 좋았던 향이 생각났어요. 네? 오늘 좀 생각났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오! 쓰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예. 야간 문주는 한잔만 먹어볼게요. 잠깐. 궁금하네요. 다시 궁금해요. 나성 회원님 많이 드세요. 아니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일단 찜찜 회원님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고 저는 네. 여기서 더 안 먹겠습니다. 네, 먹고 이것도 이것도 다 못 드실 것 같아요. 먼저 네, 먹고 존이 역한가요? 자, 네, 조니 이거 한잔 드려, 한잔 드려야지. 조니 워커를 한잔 드릴게요, 일단. 아, 네. 조니 워커 조금만 주세요. 샷으로 드려, 온도라고. 아, 온도라고? 네, 그러면 얼음을 조금만, 얼음에, 얼음에, 얼음에. 조금만 주세요. 네, 네, 얼음. 얼음을 근데 네. 집게가 없어서 손으로 드세요. 아우, 뭐. 실제로? 있는 실제로 게 얼음을 많다. 원하는 만큼 네. 넣으시고. 조니 워커. 아, 이 정도, 예. 네. 아, 지금 저는 약간 되게 감명 깊은 게. 네. 다른 분의 집에서 이렇게 술 먹방 해보는 게 이제 똘상 가정 말고는 처음이에요. 아, 네. 아 되게 정말 감명깊어요. 술 먹방 자체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꽤나 자주 해가지고 영광이네. 예. 그리고 여기 그 병에다가 이 고무줄 예. 예, 예. 왜 감아놓은 거죠? 왜 참기름 병 같이 품격이 확 떨어져 보이는데? 고무줄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아 누구죠? 안녕하십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 이름 적어야 됩니까? 아 뭐 적으셔도 되고요.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1번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아 그거 접고 다 쓰셨어요? 예. 접고요. 예. 이렇게 접고.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두 번 더 접으세요. 그래서 두 번. 두 번 더 접고 그 좋아하는 사람 이름 적으면 그게 내 닉네임이 되는 거예요. 아, 닉네임. 아. 근데 이제 아직. 그 한샘 씨의 종이를 아직 다 못 읽었기 때문에 네. 일단 마저 읽고 여기 정도는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한샘 회원님은 화장실 가셔서 예. 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이름 적으면 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예. 가상 인물도 됩니다. 혹시 뭐 포켓몬스터 이름을 쓰시는 건가요 혹시? 아 그래도 돼요. 아, 김진효 이름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아니야. 아, 좋습니다. 네. 어, 강현이라고 적었네요. 조강현인가요? 아, 뭐 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아, 강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강현 의원님. 보관하고 있을까요? 네, 그 뭐 네. 진행을 하시죠. 그 아까 한샘 의원님. 아, 한샘 의원님 거. 없으니까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럼? 아, 계실 때 해야죠. 있어야 되나요? 아, 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의. 진짜 약간 그 시체죠? 예, 예. 아니, 소원 목록이 한 40대, 30대 후반. 아, 난 이 글씨를 보여드리고 싶어. 이거 할아버지들 글씨체거든요? 뭐랄까? 글씨체가? 아, 되게 나이 드신 분들 약간 그 흘리는 글씨체 있잖아요. 뭐 될까? 네. 아, 드세요. 그냥 컵도 있어요. 네. 약간 그 코리안 필기체? 코리안 필기체. 그런 느낌? 아 근데 멋있어 이게 약간 멋있는 것이 차야 이거 차죠 차 복덕방 네. 할아버지 네, 차라고 네. 술에 타먹으려고 그러면은 뭐 그래도 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두 번째 예, 예. 자 이제 한샘 회원님 두 번째 소원 재산 불리기 재산 불리기? 아 예 예. 굉장히 본질적인 소원이네요 재산 불리기 일단 오시면 한 번 더 여쭤볼 겁니다 네. 3번이 이제 건강 유지입니다. 아, 이것도 참 준수한 소원이죠. 30대. 그러니까 아재특이죠, 아재특. 예, 아재특. 아재소원특. 이 재산과 건강을 동시에 좋은 사람까지. 3위 일체네. 건강은 불린다는 예. 얘기는 안 해요.
불리기. 건강은 더 좋아질 생각은 없으시고 지금 상태 워낙 좋으셔서. 네. 아, 그러니까 정말 정석적인 소원 세 개. 이게 그냥 소원의 교본이에요, 교본. 좋은 사람 만나기, 재산 불리기, 건강 유지. 아, 진짜 그냥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재산을 뿌려야지. 노후대비해야지. 아, 재산, 아, 뭐 일단 앉으시고. 네, 일단 앉으십시오. 이거가 있어요. 핸드폰 아닌가요? 아, 바닥에 그냥 버리세요. 바닥에다 그냥. 바닥에 그냥 버려. 바닥에 그냥 막 버려. 이따가 치우죠. 그러면. 네. 다 모아서 쓰레기로 다 그 쓸어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 이런 거들 다 버려. 그 한세미 형님 어떻게? 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 요즘 건강은 괜찮아요. 요즘 운동을 좀 계속 하고 있어서. 아, 어떻게 상체 위주로 하시나요? 하체 위주로 하시나요? 골고루 하려고. 아, 골고루 상하체 동시에 이렇게. 아.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소원에 재산 불리기가 있는데 네. 오늘 구체적인 액수도 뭐 상정을 해놨나요? 얼마까지? 아니 액수가 일단은 저기 서울에 예. 집살 돈을 일단 최대한 모아. 서울에 집이랑 하면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약간 어디? 어떤 느낌? 약간 저 레벨이 있잖아. 레벨이 있구나 하시니까. 요즘 그냥 뭐 웬만한 데는 뭐 서울 다 막 6억 이상이니까 그 언제 다 모으나 해요. 보통 근데 한 5, 6억 정도 집을 모으려는 계획이 있으면 차를 안 사지 않나요? 차는 바꿀 때가 돼가지고. 그거 인정해. 그 진짜 너무 바꿀 때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소울로 바꾸셔도 되잖아요. 아니 소울은 이제 그만 타고 싶었어요. 뭐로 바꾸셨어요? 벤츠. 아유 이클이요. 네. 아이구야. 벤츠. 이클이요. 아이구야 이클. 근데 또 그거 왜 중형차로 사셨어요? 소형차 아니 그 C로 해도 되잖아요. 네? C로 해도 되잖아요. C. 아 C는 이제 작아서 조금 좀 있어. 이해 생각해. 이클래스는 이제 가족차니까. 네. 그렇죠. 또 중형 세단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세미 형님 예. 올해 기분 좋았던 일 유튜브 10만 돌파 차 바꾼 거 내년 소원 좋은 사람 만나기 재산 불리기 건강 유지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 예. 고생하셨고 예. 그리고 이거 입으로 노래방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분들 또 가수 아닙니까? 또. 아 난리 나죠. 아, 예. 아, 여기 불러도 됩니까? 예? 아 예. 오 그래요? 하게. 위층에서도 이렇게 한번 환호성 질러주시면 우리도 한번 예, 한번 해드려야죠. 아, 예. 요거는 드리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아 네. 네 한참 면 이거 해서 꼭 이루는 내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회원님이 저랑 그 공강현 회원님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김나성 회원님 남았죠. 아 이거 드시고 싶으세요? 야간 문주라고. 야간 문주 한번 예, 맞춰 보세요. 한 잔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따볼까요? 이게 오프닝이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자, 2년 받은 지 이제 2년 되신 뭐, 저기 좋아하는 사람 공강현? 강현이라고 적었어요. 아 강현. 강현? 강현 회원님입니다. 강현 회원님. 아, 강현. 한번 맛을 어떻게 한번 오 막 기포를 나온 거 보이시죠? 예 제가 한번 맛해보겠습니다. 오 차를 저 찬가요 차? 야관문주라고 합니다. 뭐 될까요 이거? 이 정력에 조금만 한번 따라가 예, 예. 빈뇨기에 좋은 술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부패된 건 아니죠? 만만 일단 아니 민감하세요. 이거 예, 예. 식품에 되게 민감하세요. 예, 예. 휴지가 거기 혹시? 아 휴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어우 냄새가 이게? 냄새 맡아볼게요. 오 세. 먼저 맡으세요. 진해. 아 진하면 이렇게 해야 돼. What the fuck? 아니 이거 가져오세요. 제 겁니다. 이거 깻잎 거기 아래 있는 그 물이 국물이잖아요. 깻잎 국물을 왜 마셔요? 아 짜가치 국물이요. 아 저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아닙니다. 냄새가 완전 깻잎 국물이에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바로 드세요. 어 명이나물 국물 맞죠? 아, 맞죠. 명이나물 국물이에요. 맞죠. 혹시 물 있나요? 토니워터 좀 물 여기 좀 먹었어요. 토니워터 그거 드셔도 돼요. 이걸로 입가심 좀. 아 이거 그걸 주세요. 네. 쓰던 거 다 입가심을 좀 하고. 네. 어때요? 야가 뭐 열릴까요? 좀 열 수 있을까요? 밤을 밤을 열 수 있어요? 좋은데? 어예? 와 그래요? 내가 한 잔. 아 나도 한 잔. 아 좋은데? 좋은 거 맞죠? 명이나물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아니 이거 약간 그 탐내하는 얼굴이에요. 약간 그 뭐라 그러냐 그 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도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네, 이정도 도수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근데 이거 맛이 있어요.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뭐나요? 한번 예, 반응이 와요. 아, 그래요? 아니, 거기에서 반응. 아, 생각보다 맛이. 일단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과일 네. 이제 그 여기를 좀 정리를 좀 할까요? 그 약용주를 이제 리큐르라고 하죠. 이게 약간 오리엔탈 리큐르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약간 코리안 리큐르? 네. 네, 코리안 리큐르. 이거는 안 쓰시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젓가락 주세요. 굉장히 좋아요. 젓가락 하나 먹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좀 진하고 네. 이걸 뭘 좀 타도 될 것 같아. 좀 진한. 아, 김도현님, 김나성 의원님이 갖고 오신 치즈. 생각보다 치즈. 좋아, 생각보다. 과일 치즈. 아, 과일 치즈요? 과일 치즈. 메론하고 망고다이 일단 족발부터 드셔보시죠. 파인애플. 아, 생각보다 괜찮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훌륭한. 상추를 안 드실 것 같아요. 빼죠. 예, 예. 과감하게. 예.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예. 아마 이거 캔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야관 문주. 예. 야관 문주. 조금만 일단. 조금만 맛을 보세요. 야관 문주. 어떻습니까? 오, 괜찮. 아, 괜찮네. 괜찮죠. 오. 네, 괜찮죠. 아, 그래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생각보다 괜찮네. 저도 한 점. 아우 예. 아유, 대인기네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아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확 올라오네. 예, 이거 엄청 도수가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산인가요? 자, 오늘 이제 그 한선이 형님은 네. 대리를 부르실 거예요. 네, 대리 불러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막 자연의 냄새가 나요. 맛을 보세요 한번. 흑준 사람도 드셔보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왜요? 아, 저는 지금 본인이.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정력 좋아져봤자 쓸 데가 없으니까요. 아, 네, 지금 술 먹어도 되나? 아, 먹어도 되긴 하. 조금 먹어도 돼. 조금 먹어도 되는데. 예. 뭐 금은 안 해도 돼. 그냥 한 잔 먹어도 되는데. 석잔? 석잔까지? 예, 뭐 그 정도로 먹어도 돼요. 한 잔 정도, 한 두 잔. 그러니까 나도 마셔봤자 뭐하지? 아이 막. 아, 네. 맛이 괜찮다니까 생각보다. 마시고. 네. 그 쏟아내는 거는 다음에 생각하세요. 아, 네. 예. 기회 있겠죠? 나무 젓가락 혹시 남는 거 있을까요? 나무 젓가락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안 썼어. 아, 아깝다. 아, 예. 과일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쓰레기는 그냥 바닥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 괜찮네. 어, 괜찮다, 괜찮아.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심혜원님도 한번 맛만 보시죠. 그냥 맛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원래 그 아, 비행기 타는 사람은 네.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같은 걸 안 먹어요. 잔을 네. 더 가져와서 이전에도 한번 드시죠. 같은 걸 먹으면 나머지가 쓰러지면 케어를 못해. 아, 그러네. 소영이 동생? 그러면 어떻게 다음 그거 읽어볼까요? 아, 읽어보죠.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알겠네요. 아이고. 바로 나오셨네요. 아, 바로 나왔습니다. 아, 네. 강현님. 네. 아, 예, 예. 강현씨 한번. 네. 공강현 회원님. 예. 올해 좋았던 일과 내년 소원. 어, 그럼 제가 읽어봐도. 아, 예. 아, 예. 돌아가면서 예. 읽죠. 어, 글씨가. 네. 개성이 넘치는 그 시예요. 자, 공강현 회원님의 올해 행복했던 일. 예.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게 된 일. 어, 뭐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어, 전체적으로 좀 이대로 살면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러면은 네. 예전까지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있으셨다. 아, 그렇죠. 거예요? 되게 많았었죠. 주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나요? 뭐 말씀 많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 되게 예. 뭐 나쁘게만 생각했죠. 어떤 무조건 내 나쁜 채팅 치는 사람 있으면 뭐 채팅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전우민 나 어 무조건 나를 이제 나를 깔려 그런다. 약간 음해하려고 한다. 음해세력. 음해 방송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망상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망상이 걸릴 때도 있고. 저 사람은 그냥 재밌게 하려고 아니면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한 채팅인데 내 눈에는 너무 죽이고 싶은 거야. 살심. 예. 약간 그런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 좋게 보이는 예. 수가 있어요, 진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맞아. 최근에 많이 줄어들. 예. 최근에 줄어들어가지고 예.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부정적인 마인드에 빠지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맞아, 맞아. 네. 맞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어. 올해 뭐 딱히 행복한 일은 딱히 없어.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셨다고 이제 바뀐
먹자고 한 일? 그 네. 마음을 먹자고 한 일? 그게 이제 좋았던 일인가요?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네. 계기가 좀 이대로 살다가 내가 피해의식에 나 혼자 준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피해망상. 피해망상, 피해의식 이런 걸로 진짜 내가 오. 내가 혼자 피폐해지니까 그럼 빨리 그냥 행복하게 생각하자는 내가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예, 예. 너무 행복해져서 예.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마인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방송을 잘 안 키거든요. 아, 뭐하러 그렇게 아니,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되게 설설하게 되는데 이제 시청자들이 피해의식이 걸렸더라고요. 예. 애들이 이제 못 받으려 야, 애들이 이제 방송 시간을 따가지고 너 방송 시간 이거밖에 안 했어 이러는데 나는 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그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지만 맞아, 맞아. 너무 그렇다고 이양 물고 안 하실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네. 적당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네, 행복한 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행복한 생각 많이 행복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이거 주실 수 있나요? 네. 공강현 네. 회원님의 올해 가장 행복했던 오늘 두 번째 오늘 네. 오늘입니까? 두 번째 오늘이군요. 템과 코리아 구매. 아 좋았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템과 코리아? 아, 산 것만으로도 기분이 예. 좋다. 약간 인테리어적으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트레더를 했는데 인테리어적으로 약간 행복, 약간 뭐 아, 사랑, 그 글씨, 글씨 있는 거, 글씨, 글씨 거, 6개 있는 거, 6개 있는 거, 그 행복, 사랑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야, 평화 이렇게 약간 되게 이쁜 글씨체로. 그거 혹시 손님들 오시면 이거 그냥 그건지 모르고 예, 예. 이쁘네. 이거 뭐 무슨 뭐 상태 그런 건가요?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건가? 뒤에 세팅해 놓을게요. 아 맞다. 옛날에도 그 알뜰 소세지 그 장만하셨다가 그 분홍 앤 아, 뭐 그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포장이 그 껴져 있으니까요. 뜯어지면 이거는 항상 사라지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세팅은 딱 뒤쪽에 해놓게 이뻐요. 농담이 아니야. 그냥 인테리어 용으로도 네. 인테리어 용으로 디자인이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탱가가 좀 그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죠. 약간 좀 그 빌딩 앞에 있는 그 조형물 같은 그런 약간 뭐랄까 뭔지 알겠다.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요. 그거 네. 그때 모자 쓴 거 그거죠.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그죠. 예. 네. 그 먹어드립니다. 나성 회원님 집에서. 예. 네, 네. 맞아 그게 회사이신 텐가 그죠? 네. 근데 텐가 코리아는 또 뭔가요? 코리아라는 모델이 나왔나요? 아니요 텐가 코리아가 한국 지부죠. 예. 거기서 나온 또 새로운 모델을 사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약간 어떤 작가님하고 콜라보레이션. 아 작가님이랑 예. 또 콜라보. 아, 근데 예. 그거 왜 사는 거예요? 그냥 뒤에 놓게요. 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텐가가 그쪽 업계에서는 그 뭐 테슬라 같은 거예요? 약간 테슬라 거의 근본 느낌이죠. 근본 테슬라보다는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예. 맞죠, 맞죠. 약간 전통의 기업이죠. 예. 신흥 강자라기보다는 예, 신흥보다는 전통 전통이죠. 그 신개념 기술을 선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개념 기술을 선보이는데 근데 이미지는 근데 아까 이거 먹고 쓸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있네요? 한 잔 드셔야죠. 그러네. 한 잔만 그러면 한 잔만 드시죠. 맛만 그래도 맛은 보셔야지. 맛만 보죠. 본인이 가져오셨는데. 예, 네, 맛만 본인이 가져오세요. 예. 아 테슬라가 신개념이 아니에요? 그 막 전기차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신개념. 근데 약간 젊은 이미지, 조금 예. 젊은 그. 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저기 예, 예 공강현님의 이게 두 개가 다였어요. 새해에서 예. 예. 좋았던 일이 너무 없었어요. 좋았던 일 두 개가 다. 이것도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잘 생각해보면 있을 건데. 그다지 행복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올해는 예. 좀 힘드셨다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예. 반증이죠 반증. 자 그러면은 공강현 회원님의 새해 소원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50kg 감량. 지금 몇 킬로시죠? 1 150 정도 됩니다. 아, 100까지 맞추겠다. 예, 예. 50kg 감량. 4kg 간다. 그건데 예. 1 나성인데 이거. 아 1. 사미님을 하나 덜어내면 예, 예. 아, 삼나성이 들어있어요? 지금 삼나성이죠. 네. 삼나성을 이나성 삼나성 플러스 그래 지금 몇 킬로세요? 뭐 전장이야? 그 모았어? 나성 이성이죠. 황카야? 뭐야? 예. 나성 이성. 예. 황카 나성. 근데 목표가 좀 센 거 아닙니까? 예, 50kg면 3분의 1이 없어지는데요? 근데 뭐 목표는 높아야 좋다. 그렇죠. 높게는 과연 어떻게 될지. 맞죠. 예. 아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지 계획은 이제 식단 관리부터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아, 네, 식단 관리. 식단 관리라고 하면 뭐 뭔가 안 드시는 건가요? 어떤 품목을? 전체적으로 좀 되게 소식 위주로. 소식 위주로 가고 저탄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쪽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에요. 예 네, 그거 한번 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예 네, 저탄고지 이제 약간 제 방식 미임화 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버터에 야탄 코지라 그러는데 버터에 차돌박이 구워 먹었다가 저 욕 뒤지게 먹었어요. 버터에 예, 차돌박이 그 고지방이라 예예 그래 먹었다가 저승으로 향한 마라톤 시작했다고. 예. 아 근데 실제로 그게 뭐 그 많이 쓰는 방법이 아 근데 저탄고지는 완벽하게 영양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오,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배를 만들어야 그냥 된다. 뭘 어설프게 그걸 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퍼센트를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 살만 찌는 거죠? 근데 고지혈증으로 이제 그 낙하한다고 보시면 그 원래 네. 카드 좀 치셨으면 네. 그런 계산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원래 카드 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거 잘 퍼센트를 확실히 맞추기가 제가 힘들죠. 아무래도 배달이나 이렇게 음식을 매번 해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예. 음식을 하더라도 이게 영양 구성이 뭐뭐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되게 힘들어요. 예. 코스트를 맞춰야 된다고? 예, 그렇죠. 코스트 딱 맞춰야 돼요. 아. 근데 그래도 논란이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도 논란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건 논란을 만지고 싶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누가 그 흙에 대해 추천해줘가지고 그래서 나무위키 한번 쓱 읽어보니까 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스타트를 했는데 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좀 힘든 그 시간이었어요. 인생을 흙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되게 장문으로 글을 써주셨어요. 예. 경험에 이루어서 경험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나는 건강검진에서 뭐 이렇게 하게 그리고 그걸 시작하기 전에 좀 카페 같은 데 둘러보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오 맞는 소리 같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예. 첫 먹방을 이제 고탄고지 아 예 고탄 예, 저탄고지 예 저탄고지 먹방을 했는데 버터에 차돌박이 꼽자마자 애들이 야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안 뛰어? 미쳤나 보다. 어. 황천길. 예, 황천, 황천 달리기 시작했다. 어. 황천 마라톤. 근데 그 카페에서는 저탄고지의 가장 힘든 점은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어. 약간 그렇게 먹으면 너 몸 상해. 그래서 저 시청자들한테 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예. 저희 카페에도 이제 좀 탈모 치료에 성공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얘기는 자주 올라와요. 이제 뭐 진짜 탈모 신기술 테크놀로지 이번엔 진짜 치료된다. 새로운 성분이 나왔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 이 쿨타임이 점점 더 짧아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근데 없어요. 에이지도 이제 완치약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에이지도 탈모 이제 탈모 완치약은 안 나오네요. 이걸로 드세요. 무종약으로. 네. 과일. 아 과일을 네. 좀 덜어드릴까요? 아 좀 더 떼다 덜어.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탈모요? 아니요. 그 다이어트 이게. 이걸로 과일. 이걸 뭐 이거는 저는 그냥 이제 생존이 직결되지 않습니까? 약간 하나 다른 느낌. 저번하고. 아. 저번에 빼고 싶다라는데. 빼야 된다. 빼야 된다였는데. 빼지 않으면 죽는다. 이번은 해야만 한다예요. 머스트.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머뭇거릴 틈이 없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오케이. 완전 다른 느낌이죠. 그런 네, 느낌. 예전 혁준님 말씀하신 것보다 이번에는 진짜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좀 결심이 많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생각. 그런데 먹어는 드립니다. 이게 그 섭외 연락하셨잖아요. 놀러 오시라고. 네.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어떻게 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예, 뭐 과일 드셔도 뭐 안 드셔도 됩니다.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예, 카메라 안 보이는 데서 드셔도. 아예. 그럴 때 방송 끄고 먹죠. 예. 아, 뭘 카메라 뭘 안 보이는 데서 먹어요. 방송 끄고 그 얘기 들으니까 예. 또 그거 생각나네. 예. 이제 보통 이제 스트리머분들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격 들어오고 막 아 이거 게임 존망 게임이네 이러면서 나 원래 방송 끄고 하면 잘하는데 이러면 뭐라 그랬냐. 뭐 그럴 거면 방송 끄고 하든. 그럼 껐어요. 그래서. 아 그럼 끄면 돼 진짜. 알았어. 바로 꺼버리면 돼요. 아니 실제로 그 저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 롤 많이 저격 들어오시네요. 아 난리나요. 그냥 악마 같은 놈들 많아요. 야 던졌습니다 던지자 막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눈싸움 시작하는 건가요? 서로 던지잖아요. 아 서로 던지진 않고요. 협주전도 좀 던지잖아요. 저는 롤의 게임 안에서 욕을 안 해요. 현실 이제 방송에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만 사지분해를 시키죠. 예. 아 그러면 계정 정지는 안 당하네요. 계정 정지 저는 클린 유저예요. 저는 지금 명예 4레벨이에요. 아 명예 4레벨. 예 채팅에서는 안 해요. 입으로 그냥 던져버리지. 고의적으로 던지냐 그 우발적으로 던지냐인데 그 협주상은 제가 그 예.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예예. 예. 본의 아니게 던져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거는 결과는 같아요. 과정이 다를 뿐. 제재 대상은 아니야.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망한 김에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죠. 약간 그건 제재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어떻게 좀 다음 소원 한번 네, 해볼까요? 그 다음 거 이제 소원이 네. 예, 공 강연의 다음 소원.
생존. 아, 생존. 아, 첫 번째 거랑 같은 거죠? 나 네. 얼마 전에 들었어, 시청자 예, 예. 얘기해가지고. 아, 이제 안참 의원님 뭘 들으셨어요? 그 당뇨 걸렸다고.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당뇨가 왔습니다. 예. 초기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아니, 진행 아니고 딱 걸쳤어. 당뇨병을 이제 그 위험은 아니죠. 아니, 당뇨병 그 판단이 되는 딱 거기에 걸쳤어요. 턱걸이. 턱걸이로 약간 추압됐어요. 추압돼가지고. 어, 그러니까 심각한 건 아니죠, 그렇게까지. 어, 그러니까 근데, 뭐, 근데 당뇨는 당뇨다. 아, 당뇨긴 당뇨인데 우선 뭐 발을 뭐 그런 건 아니고. 우선 막 지금 시작해야 된다. 주사를 막 매번 매번 맞아야 되는 인슐린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조심해야 되는. 예, 조심해야 되고 이제 관리로 이제 나을 수 있는 예. 이제 그 단계입니다. 예. 그거 당뇨가 걸려버리면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해야 관리를 해야 되고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 돼. 아토피 같은 느낌 아닌가요? 예. 평생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예. 걸리면 그러니까 걸리는 경계면은. 아예 치료가 되는 거죠? 지금 예, 예, 지금은 노력하면 그러니까 여러 번 또 재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재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다니고 계속 재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쟀는데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선 식당 관리를 해봐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이런 거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그 막 다이어트하고 하시는 거구나.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이거 꼭 이거 뭐 다이어트는 진짜 필수네요 이제. 예. 자, 알겠습니다. 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한번 제가 읽을까요? 자, 이제 그 강현 씨 세 번째 내년 소원. 연애 라고 써 있습니다. 강현 씨 연애? 연애요? 어. 그러면은 왜 그거 들여놨어요? 어떤 거요? 탱가 코리아. 예, 탱가 코리아 왜 들여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건 상관없죠. 예, 그건 아니, 네. 그 이 탱가 코리아를 그 가지고 있으면은 예, 예. 그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의욕이 좀 사라지잖아요. 어. 아, 약간 그런 그... 아, 약간 계획은 좀... 계획은 사람들을 막 만나고 예, 여자친구도 예. 사귀고 이런 건데 예, 예. 이 어떤 탱가코리아는 이미 뭐랄까 이쯤에서 만족하겠다. 근데 잠깐만요. 전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성욕 때문에 연애를 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 그것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연애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맞죠, 맞죠. 예, 그래도 약간 적절히 조합이 돼야죠. 적절히 조합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어떤 그냥 만난다, 그냥 예. 그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으로만 만난다. 아, 지금 예. 채팅창에서 지금 서순을 지키라고. 예. 아, 연애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열정적인 느낌 말고 와 연애 해야겠다 와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 막연히 막연한 느낌으로. 예. 막연히. 찾아다니면서 뭐 그러지는 않고요. 연애라기보단 뭔가 인연을 만드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옆구리가 신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아, 외롭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연애가 아니네요. 정확하게는. 약간 그냥 그렇죠. 예.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좀. 아, 그렇다. 그렇죠. 예. 아, 연애를 해야지. 연애를 해야 돼. 연애를 해야 돼. 1번 성공하면 예. 무조건 할 수 있다. 아, 약간 엮여있네요. 네. 네, 다 엮여있네요. 고통과 노력이 있어야 돼. 예. 50kg 감량하면 생존 가능, 연애 가능입니까? 그렇죠. 예. 1번이. 아, 1번 하면 2번 가능. 그러면 또 3번도 자연히 가능. 살아있다 보면 연애를 할 수 있다. 확률이 점점 올라가죠. 네. 한 잔만 주십시오. 아, 네. 제가 가면. 알겠습니다. 거기 뭐 어떻게 오지? 좀, 지금 여기. 유부남은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네요. 예. 연애는 아, 하고 계세요, 근데 전부? 아니요. 홀릴 것 같아. 아, 연애를 아,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아, 저도 하든 안 하든 방송에는 얘기 안 해요. 아, 비밀 연애가 그럼 두 분이고. 네. 그러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한 분.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헤어진 지 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비밀 연애? 아, 비밀 연애는 아, 비밀 연애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혼자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죠? 그 연애 얘기하다가 자 이제 다 읽었죠? 자 그럼 네, 정리를 네. 보죠. 다음 거 읽어야 돼요. 다 정리 이제 콘 다 우리 이제 나성 회원님 거 네. 아, 다 하셨나? 아니, 저기 남지 않았나요? 이제 공강 회원님 건 다 읽었고 네, 예. 강현 씨 건 다 읽었고 네. 공강 회원님 종이는 이거를 이제 다시 네. 접어서 네. 집에 액자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서 이게 네. 제가 잘고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예, 그 자식에게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탱가 옆에다 붙인다고요? 네, 탱가 옆에 그러니까 같이 인테리어는 제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분 그 나루가 못되게 그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회원님 거를 좀 어이구 어떻게 이거 아, 누굴까요? 네, 김나성 회원님이네요. 어? 아, 예. 한번 봅시다. 예. 아,
여기 한숨을. 네? 자, 김나성 회원님의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첫 번째, 살았다. 아! 아, 죽을 뻔했나요? 혹시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약간 사상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 하실 뻔했어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 옛날에 여기가 어디라고? 네.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옛날에 언제? 그러, 누구나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예?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힘들 때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아, 저는 없어요.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먹을 수 있잖아요. 잠깐이나마. 잠깐이나마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지. 아, 그냥 뭐. 뭐 그냥 뭐 상투적으로 아 죽고 싶다 이런 거 말고요. 아니, 그런 아니, 그런 말은 아니죠.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작년에는 뭐, 없었, 이 올해는 없었다는 거. 건강적으로나 뭐라는 아니 전 거치지 건강적인 의미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살아남았다. 그렇죠, 그렇죠. 야, 아까 이제 그 코노미 회원님이 네. 말씀하셨듯이 중의적인 편이죠. 진짜. 뭐 비즈니스적으로도 그쵸, 잘 그쵸. 유지를 예. 했고 뭐 신체적으로도 생존했고. 알겠습니다. 예. 기분 좋았던 거? 아니 읽으세요. 아, 제가 읽을게요 그럼. 두 번째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 롤토 체스 마스터. 와. 나 그 영상 눈에 봤어. 아 저도. 아 마스터예요? 힘들더라고. 네. 아니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응.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왜요? 판수로 네. 조졌어요. 함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 게임 말이지 함중이. 자 채팅 그 시청자분들 난리 났어요 그 때. 맞아 맞아. 언제까지 하냐. 넌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그만해라. 근데 이약 물고 해서 이약 물고 그냥 민심 신경 안 쓰고 마스터는 몇 명 안에 드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은데 어쨌든 낮은 건 아니죠. 예. 네. 잘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근데 뭐 어차피 자기말 마스터라 뭐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마크 요양원에 하던 막 마스터라고 판수로 조지면 올라갈 수 있어요. 마크 막 남기려고 본인 집에 원래 체스를 게임이 판수로 조지면 다 올라가요. 체스 보상은 뭐 주나요? 그 이모티콘 그 감정 표현 줘요. 펭귄 펭귄 감정 표현 땡컨 네. 축하합니다. 와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마스터다운 뭔가 그랜드 마스터? 그냥 마스터 아니,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그 그랜드 마스터 그다음에. 그랜드 마스터? 그랜드 그다음에. 마스터 도전하셔야죠. 아니요 하세요. 아 할 수 있어요. 저 갔었었어요. 그랜드 마스터 가셨었어요? 아니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각서를 쓰셨대요. 아 각서를 아,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 하면 전신제모가 맞아요. 아 어떻게 알아요? 수식을 다 아시네. 방금 얘기하셨어요? 전신제모. 예예 전신제모? 예예 확인이 안 되잖아. 왜냐면 내가 제가 이제 그거 확인하면서 민심을 하도 조절하지. 아 그럼 하반신만 하면 되겠네. 아니 전신제모. 전신제모 하반신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고양이 커비가 가족이 되었다. 아, 아 커비 진짜 귀엽더라고요. 아, 예. 아, 너무 이뻐. 아, 귀비, 귀비. 개구리네, 귀네. 그 종이 뭐죠? 러시안 블루에서 좀 섞였어요. 아, 근데 이게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스트리머분들은 특히 그 개도 많이 키우지만 냥이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성향이 냥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트리머를 하는 건가요, 보통? 우선 걔는 뭐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요? 많이 돌봐줘. 고양이보다 손이 많이 가니까요. 우선 뭐 산책도 해야 되고 그쵸. 고양이가 앞가림을 네. 잘해. 그게 좋아. 시끄럽고 약간 이런 점 때문이겠죠. 뭐 짖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동거 생물을 하나 그러니까 같이 사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그렇죠. 키우고 싶은데 개 고양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데 고양이 이제 파가 많은 거죠. 또 주로 스트리머 또 집에만 있으니까 케미가 좋아요. 커비를 원망하나요 혹시? 왜요?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왜 원망? 왜 커비 때문에 예전에 정지당한 적 있는데 그거는 제 잘못이고, 네, 그거는 그거 커비를 원망할 일이 아니죠. 왜 커비가 왜? 뭐 커비를 말을 강 물어가지고 네. 커비가 팍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커비가 알아. 저를 저도 봤어요.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저도 한번 물었는데 너도 아파봐 이런 거야 뭐 보여준다고 하다가 뭐 그만 네. 동문학대로 힘 조절을 약간 시변된 건가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때 튀김을진 않았는데 좀 오바했어요. 걔가 가지고 걔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 물었거든요. 애가 약간 놀랐구나 처음 받는 그 느낌에 근데 어쨌든 그건 인간 입장에서 그런 거지 걔한테 나팠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털 많이 빠지던가요? 잘못했어요. 털이요? 울었을 때 입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빠졌어. 좀 다행이네요. 털도 되죠. 다시는 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그 복실이가 옛날에 그 부모님 댁에 있었을 때 예.
되게 열받게 했는데 문적은 한 번도 없어요. 털 들어갈까봐. 그러면 네, 입에 털 들어갈까봐 서로 막 혈투를 벌인 적이 있어서. 근데 지금에서야 고백하는 건데 네. 근데 네. 인터넷 검색했는데 네. 물면 된다고 누가 떠나가지고 아 이거 그거 네. 아 변명 아니 변명 변명 아니 변명 하신 건가?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와서 얘기할 것이지 아니 앞다슴 좀 추한데 그냥 약간 아 그랬다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 트러블 있는 고양이 주인들은 약간 그 좀 싫어했거든요 아 옛날에 그 첵스 아 누가 그랬어? 얌얌 첵스 얌얌 때 옛날에 물었었어요 근데 걔는 더 세게 부르더라고 책쓰는 걔는 아~ 둘이 서로 울고 있더라고 답도 아, 없더라고 걔들 억울했군요 응. 아니 뭐 억울할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억울했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아 응어리가 좀 남았네요 이 데킬라가 아~ 소금이랑 레몬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자 소금과 네. 여기 있다 소금 야, 소금 자, 소금을 여기다가 아 그렇죠 요만큼만 네. 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거 사시더라고요 따로 소금을 먼저 마시나요 혹시? 아니죠. 너 레몬도 원래 진짜 레몬을 해야 되는데 집에 말아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소금을 코로 잘 이렇게 혀로 이렇게 먹고 네. 예. 레몬즙 삼키면서 여기 혀가 러셔는데 지금 방금 전에 샷으로 아. 먹으면 진짜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럼 나도 한 잔. 데킬라 어디? 아 저거다. 뭔가 이상한데. 아 데킬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먹어도 되고 반대로 가는데 내가 먹는 방식이 좀 이상한데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아, 서순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서순이 있다. 아, 각자 서순이 있대. 각자 서순. 아 사람마다 원래 아 이렇게 먹어도 돼. 이렇게 먹어도 돼. 이런 것도 정성이야? 있고 저것도 있고. 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 서순? 아 원래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나는 먹기 전에 하는 거 좋아해. 아 난 마시고 한번 해볼게. 나 먹기 전에 하는 거. 예, 약간 술의 독한 맛을 아, 레몬이랑 이걸로 없애는 느낌인가? 그러면 아예 다 타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레몬즙까지 네. 소금도 여기 뿌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털어서 먹어도 돼요 아, 그래도 이제 있어 보이게 한번 정석적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하는 게 좀 이제 뭐랄까 좀 그 더러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이 행위가 이 할린 행위가 그죠? 이것도 이것도 진짜 레몬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만큼 먹어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어 한 방울만 넣으면 돼 몇 방울만 넣으면 돼 샷으로? 새콤한 예. 느낌만 들면 돼요 샷으로 넘기시고 네 바로 그 뒷만 느껴지게 빨리 고? 좀만 됐다 쭉 짰는데요? 레몬을? 방금 레몬 쭉 짰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 괜찮네요 아 이게 바로 없어져 느낌이 어. 어때요? 아니신 것 같은데 진짜 어 이게 확실히 이게 맛을 중화시켜주는데 지금 안에 뜨거워 샷이라 아, 레몬맛밖에 아, 없겠다 네? 아 근데 맛이 괜찮은데 괜찮아. 배가 뜨거. 아 그럼 어떻게 요 노브랜드 콜라라도 노브랜드 콜라. 아쉬운 대로 노브랜드 콜라. 아 어때요? 어 괜찮아. 아 근데 맛있어. 어 괜찮네. 아 근데 내가 샷은 잘하고 어 손이 그래. 뜨겁네 뜨거. 저는 샷을 좋아해요. 노브랜드 아니었으면 큰일 났네. 아, 괜찮네.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200원? 300원? 200원 200원 아, 하나 드릴게요 하나 아 물보다 싸겠는데? 아, 하나 드셔보세요 뭘로 만들면 이게 돼요? 아주 충분한 건가?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뺏어보려고 좀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수입을 한 거래요 이게 이마트에서 노브랜드에 맞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서 노브랜드를 묻힌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원래 그래요 과자들도 다 딴 데서 납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캐나다산이네. 오, 중국에서는 물보다 콜라가 더 싸다던데? 저는 그 그냥 술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소금 핥아 먹은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어, 따라진 거예요? 네. 레몬. 저기 하고 소금으로 하고. 어떻게 뭐부터? 이거부터? 그거죠. 그거 하고. 바로 쭉 확 넘기고 남 느껴지게 빨리 넘기자마자 넘기자마자 넘기고 빨리 푹 아니 그러지 마 잠깐만 그 머금 지금 머금고 있지 말고 자 심연이 뭘 드신 거예요 지금 이거 뭘 그걸 지금 아니 데킬라를 먹은 거예요 잠깐 지금 이거 보드 지금 아까 그 위스키 물에 헹군 거도 지금 독해하는 사람이 이걸 마셨다고 빨리 뱉으세요 이미 글러 먹었어요 아 그렇죠 삭히세요 아 지금 큰일 났는데 빨리 하세요 아 이거 병원 불러 이거 빨리 119에 전화해야 돼 이거 탁 빨리 하고 쭉 조금 아 진짜 왜 이래 갑자기 이 사람 아, 배가 막 뜨거울 텐데 너무 많이 게다가 이거 가득 찼는데 이거 피가 막 끓어오르나? 혈압이?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지 이거랑 이거 봤으면 별로 안 나요 소금하고 이거 레몬은 그냥 술만 맛나요 아 그래? 네
소금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돼. 뭐, 어쨌든 뭐 드실 분 있어요? 어쨌든 되게 깔끔해 맛이 이게. 내가 한 잔만 더. 그냥 저는 근데 저 조니 워커랑 이거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완전히 다른데? 요만큼만 요만큼만. 아, 이 정도, 원래 이 정도 먹어야 돼.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아, 혁준성도 좀 줄까요? 아, 뭐 한 잔은 괜찮죠. 한 잔만 먹어도 돼요. 아, 이게 되게 큰 잔이, 이게 샷잔이 아니라 네. 소주잔이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지금 양을 잘 가늠을 못해. 약간 잔 있을까요? 아니, 뭐 네. 작은 잔 하나 갖고. 한 잔만. 어떤 거요? 이거를 이 잔을 씻어. 그 잔을. 아, 이거밖에 안 샀어요?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씻어서 줄게요. 그거 씻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홍길동 씨 네. 오늘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드셨는데?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와 이게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은 건가? 그리고 아까 이거 아, 이거 사실상 물이거든요. 그 조니워커 아, 향 첨가거든요. 그래서 깼어요. 아 술이 벌써 다 깨셨어요? 이거 먹은 거 깼어요. 아 그래요? 조니워커의 색이 사라졌어요. 네. 강현 씨 한번 살짝. 예. 원래 이게 샷 한 잔이에요. 이게. 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향도 있고. 조니워커 블루. 아 이게 파란색이. 아, 향은 있는데. 이게 얼음 넣으니까. 속 간에 부담은 없고. 네. 음료 느낌. 맞아 맞아. 소금이랑 레몬도 여기 있습니다. 원래 레몬도 진짜 레몬으로 해야 되는데 급하다 급하게 오다 보니까. 야. 아니 좋은 거를 소금을 너무 조금 넣으셨다. 몰랐네 내가. 이 소금에 넣는 거 이 정도에 이 정도 많이 넣어도 돼. 저는 원래 이거 소금 같아요. 그래 진짜 칵테일로 이렇게 소금 둘러져 있는 건 봤는데. 다 드시진 마세요. 그냥 반 정도만 드셔도 돼. 어 소금이랑 레몬 와 레몬도 이제 조금만 한 번만. 혁준성 이렇게 맛있게 먹지? 안 따져. 술도 되게 맛있게 먹어.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안 돼. 아우, 아우. 굳이 그러니까 이 데킬라를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인가? 휴지 좀 드릴게요. 레몬즙을 맛있게 먹으려고. 네, 땀을 굳이 난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 서순이 네. 낫다니까. 어. 내 서순으로 해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말하는 서순은 뭐예요? 뭐부터? 아니,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 저분들은 뭐가 먼저라는 거야? 뭐가 먼저? 먼저 먹는 거 맞든. 아 근데 서순이 다 있어 이게 보면은. 술 먼저 먹고 소금 먼저 먹고 데킬라 먹고 이런 다. 술을 하냐고요? 아이 데킬라 그 약간 전통적인 방법. 국물. 어 국물 약간 아, 처음 먹던 게. 다 국물이. 다 다르네. 사람이 먼저라고 합니다. 아, 그거 잘해 문제지. 그럼 이제 나 한번 계속 읽어보죠 어떻게. 다음 이제 김나성 회원님의 내년 소원 첫 번째. 네. 어 이거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과 좀 비슷해요. 중간부터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김나성 네. 회원님은 이제 그 김도 회원님이 네, 예. 오늘만 쓰는 코드네임이에요. 예. 자, 1번 내년 소원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게 진. 진짜 이런 소원이 되게 많아. 지금 네. 공통적으로 저도 이제 그래. 생명과 직결된 소원이 많아 사람들이. 네. 강현 회원님도 그랬고. 네. 거의 비슷해. 지금 몸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나? 어, 실제 좀 근육통이 심하고 예. 갑상선 수치가 좀 널뛰게 한. 갑상선. 예전부터 갑상선 그. 갑상선이 네. 또 피로랑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련 있죠. 참 이게 건강해야 돼. 이게 보면은 근데 살았으면 좋겠다 뭐. 뭐 그런 생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어떤 방송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잘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시죠. 맞아.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좀 현상 유지의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번 이 정도만 해도 원하는 게 없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아, 행복한 고민. 예. 네. 그래, 지금 맞습니다. 뭐 생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신 게. 자, 두 번째 내년 소원 두 번째 잘못하지 않기. 아 많은 의미가 좀 네. 잘못하지 않. 보통 이렇게 소원을 네. 잘못하지 않기로 적으셨다는 올해는 아 술을 또 소금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 저기 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 안 돼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많아 이거 또 큰일 나. 너무 많아. 소금 바닥에 터져 봐서 잘못. 아유 그 잘못을 하셨어요 올해 그 나이 먹고. 아니, 아, 망령이 들려서 네, 망령이 네, 주체가 네, 없이 아, 네, 저 그거 생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나이는 또 생방 나이를 네. 나이를 뒷구녕으로 네. 먹어서 아니, 가끔 네. 초딩 같은 네. 그런 예, 예. 그런 짓을 했어요. 네. 내가 미안해요 진짜. 네. 앞으로 아니 뭐 우리한테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네. 뭐 나이는,
나이를 허투루 먹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어른스럽게 좀 잘못 안 하고 네. 네. 그 한잔 이거 여러 이거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거라고 한잔 네. 맞겠습니다. 네. 뭐 원정 중이라고 뭐 보실 수 있겠지만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건 실수해서 안 되죠. 좀 큰 실수긴 하지만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 사람이 계셔. 세 사람이 샷. 야. 아유. 남겼으면 됐죠. 뭐 전화 통화라도 연결을 좀 해볼까요? 지금 포켓몬 중이세요. 아그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저요? 아 아니요. 아, 그 저는 뭐 여러 김나성 회원님 아니에요? 아, 한 명만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저 다음 거 읽어주시면. 아 네네 다음 거. 어 이번 주는 세 번째 소원 세계 평화. 아 이게 아, 이게 어. 전형적인 그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여기 의미 저는 여기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제가 세계 평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네. 예, 예. 지금 중국 일본 너무 싫어하잖아요 우리. 아, 옆 나라인데 아, 사이 좋은 나라 없어요. 우리 좀 나라 좀 어떻게 좀 잘 세계 평화해서 어 솔직히 이러다가 진짜 어 뭐 쓸려가지고 야 너 자신 이러다가 막 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세계 평화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우리 최악의 상황 세계 평화롭게 아. 우리 나라 간에 좀 너무 감정 좀 깊어지지 않았으면. 아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아, 너무 좀 예민해졌다. 아, 그쵸 그쵸 너무 예민해 지금 너무 예민해. 아 걱정 그 시야가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세계 평화가 무너져가지고 방송 못하게 해서 재산 다 뺏어. 아 인터넷 끊어지면 어떻게 해? 세계 평화가 돼야지 인터넷이 네. 유지되지. 아 형 와이파이 쓰면 되죠. 네. 아 와이파이도 안 돼 그거. 걸어놓은 게 얼마인데 그거 뺏어가면 안 되죠. 지금 지금 보니까 옆에 그 한샘 회원님이 심술 났어요. 지금 심술보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안 하고는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됐어요. 한마디 하세요. 네. 오르신 말씀, 부부신 분 저 오르신 말씀. 아니 난 세계 평화라 그러길래 보통 이제 세계 평화 소원 그러면은 어린애들 중에 생각 없고 철없고 그러잖아요. 방금까지 이제는 나이를 제대로 먹어서 나이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하루 소원을 세계 평화 그래가지고 저 한 잔 더 하실래요? 이번에 뭐 드실래요? 세다 대리 부르신다면서요 오늘? 네. 네. 한 잔 더 하셔야지 대리 이제 이거 그냥 아니 원래 취지는 한 잔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한 잔인데요. 아 이게 한 잔 또 먹으면 그게 한 잔이고 또 한 잔 먹으면 그게 한 잔이지.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을 거예요. 네 홍길동 회원님. 홍길동 저는 별 얘기 없었어요. 저는 비슷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제가 발표할까 아니면 아 제가 이거 할까 봐. 숙준이가 아니요. 예, 예. 네. 저희 공강현 회원님께서 예. 자 홍길동 회원님의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네. 내 집 장만. 가봐 다 똑같잖아요. 예. 그죠? 사람 다 똑같아. 공통적이야. 아니 기분 좋았던 일이 내 집 장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 바람 내년 소원이 아니라 올해 이루셨는데요? 올해 이루신 거 아니에요? 올해 이룬 거. 네. 예, 예, 예. 내 집 장만. 가장 기분 좋았던 일. 원래는 그 공간 원래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셨는데 올해는 원래 전세 살아. 몇 평이에요 집? 34평입니다. 34평 방 3개. 네 방 3개. 그 대출 얼마 받으신 거죠? 대출 있었는데 갚았어요. 아 다 갚았어요? 그건 인정. 올해 빌려서 올해 갚았어. 와 올해 빌려서.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샀어요. 그러면 좀 바꾸죠. 올해 대출 다 갚기. 아 올해 대출금 상한. 대출 다 갚기. 완벽한 내 집 장만이라고. 완벽한 내 집 장만. 대출 없이 이제 빚 빚진 거 없네요 그럼. 아 그쵸. 네 축하 이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두 번째는 몸 안 아프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남. 많이 만났다. 네. 많이 만남.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그 또 스트리머들이 또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 이렇게 또 그 좌장님이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이게 이번 기회에도 사람도 만나고 얼마 좋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또 하시면 심술 하셨나요? 아니 한 말씀만. 올해 참 방송 활동 때 많이 바빴죠. 그것도. 예, 진짜 많이 바빴어요. 이래저래 막 대외적으로 바쁘시더라고. 특히 이제 명림진사 심술 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심술 아니고 아니 심술이 아니야.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항상 이제 방송 명림진사가 이 광고가 약간 저 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제가 네. 채팅방에서 채팅으로 쳤어요. 어, 저 오늘 돼지갈비 먹었어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팀장님이 갑자기 명륜 진상갈비 어떻게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예, 갑자기 불렀어요. 예. 제가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예. 돼지갈비는 명륜 진상갈비 하면서 예.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예. 쏘아 올리셨네요. 예, 약간 쏘아 올린. 예. 그냥 광고도 찍고. 아우. 근데 이제 뭐 나눔이 없었네요. 아이고 뭐 언제가 이분 연말에 제가 다 먹었네요. 제가 찍고 제가 다 먹었네요. 다음에 한번 제가 좀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나 버스 타고 가는데 명륜진사갈비 노래 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환청이 들렸어요. 부끄럽죠. 아, 네, 약간 아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러니까 좀 뭔가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희한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나오는 광고인데 저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은 그 서태 본 한의원인가?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스트리머분 이름으로 들리는 거가 서세범 네 한의원 이름이 아 한의원인가 하여튼 무슨 병원 이름이었어요 비슷한 그 정형외과 아니에요? 정형외과인가? 아 보는 정형외과 아, 어쨌든 계속 흠칫흠칫해 그 소리 그 광고 나오는 거 중독이에요 절여졌어요 절여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들린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다음 올해 가장 기분 좋았던 일 마지막 짜증이 조금 났다. 조금 났다. 났다. 짜증이 났다는 거야. 짜증이 줄었다. 많이 났는데 조금만 났다. 조금만 났다.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지. 좋은 일이에요. 조금만 났다. 요 근래 짜증 나시지 않았나요? 짜증 나죠. 근데 그 정도도 좀 아 큰 편에 속하지 않아. 큰 편에 속하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 이상의 컨트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뭐 넘어갈 정도. 네. 예. 그 다음은 그 짜증이 조금 났는데 뭐 전 잘 모르거든요. 짜증이 왜 조금 났어요? 그 제가 표정이 아니 그걸 몰라 이런 거였는데. 저 몰라 드실래요? 아니 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저 잘 몰라가지고. 아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연예인병 걸리셔가지고 네. 나 이렇게 방송 활동 많이 하는데. 아니 뭐야 내 소식 그런 것도 몰라? 이런 표정이 순간 보여가지고. 그런 표정을 짓진 네, 않았는데 네, 그렇게 읽으셨으면은 아니, 그게 맞겠죠? 아니, 농담. 근데 이제 그 일이 터진 게 실제로 연예인병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읽으신 거예요? 아니 안 읽었어. 왜냐하면은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네.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하고 겹치면서 피로를 느끼던 차에 뭐 여기서는 뭐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외부 그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게 좀 막 있었어요. 그거랑 딱딱딱 시너지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특이점이 있지. 그죠.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 병이 안 걸려서 외부 활동 안 잡았으면은 안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관통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되게 여러 활동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지가 스케줄 잡고 지가 짜증을 해. 맞아. 팩트잖아요. 그럴 거면 방송 끄든가. 아니 네가 안 잡은 게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어. 근데 짜증이 이미 잡아놓은 건 어떡해. 그래서 이번 기회로 많이 배웠고 좀 줄이고 네. 각종 일을 내가 좀 정할 수 있는 깜냥대로 좀 해야겠다.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Under my control. 네. 나의 그런 분노조차도 내 통제하여 준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나의 좋은 말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제 네거티브한 그런 나의 또 다른 나조차도 내 통제하에 둬야 돼. 아 예. 자 그리고 K님이 가져오신 글렌 피디치? 약간 와인인가요? 싱글 몰트 스카치. 이것도 한번 맛을 보자. 병이 되게 예뻐요. 병이 세모예요. 동그랗지 않고 살짝 위스키인 거죠? 어떻게? 위스키인데 싱글 몰트라고 그러더라고. K님 한번 봐라. 글렌 디히. 글렌 디 글렌 피디 글렌 피디 글렌 피디 글렌 피디 글렌 디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글렌 피디 디 피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맛있다는데 아 술을 좋아하시네. 엘주 가시네요. 이렇게 그 김나성 회원님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술이 새로운 술이 있으면 궁금해하세요. 네. 계속 사실 위스키 냄새가 나고요. 마셔도 드립니다라는 컨텐츠가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하도 꼬라가지고 지금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위스키 향이 나요.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김나성 회원님 것만 남았죠? 예. 그거 하고 술 치워요. 내년 소원 나왔습니다. 내년 소원. 이거 이러다가 이거 취하겠어. 예. 방장 이미 취했대. 아, 이제 앞장. 아, 여보. 예, 아니요, 지금.
아, 저는 사실 이제 물이거든요, 이제. 네. 거의 물에 가깝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맛이 있네요. 약간 조금 그 느낌이 돼요. 좋은데요? 네, 좀 더 연하다. 차신데 그렇게 안 이거는 좀 약간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제 블루가 좀 이제 깊은 맛이었다면 이거는 좀 더 산뜻한 맛. 좀 더 산뜻한 맛. 아니 방구 소리가 아니라 이거 여기 이빨에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술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먹어보니까 딱 알겠어. 내가 입맛은 고급이라 이 술은 좋은 거 알거든. 아 이게 좋은 술이구나. 저는 세 개 다 구분을 못 하겠어요. 평소에 술을 저도.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전 혼자 있을 때 절대 안 먹거든요. 술 혼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예. 원래 좀 혼자서 막 술을 호짝호짝 거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병이 너무 이뻐요. 반주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맨날 걸치는 반주가 되게 위험하다고. 자기 전에 술 안 마시면 잠 안 오는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 초기라고. 그 사람들도 위험하고 반주도 네, 위험하고. 아예 한 번 이렇게 마실 때 많이 마셔보는 게 낫지 꾸준히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요새 한 번에 많이 드시고 꾸준히 드셔요. 그럼 어떡하죠? 적당히 줄이셔야죠.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도 드시고 오시고 집에서도 이제 막걸리 한 통 찾으시고. 네. 어떡하지? 아, 홍길동님의 내년 소원이 남았거든요. 자, 내년 소원. 내년 소원. 자, 홍길동님의 내년 소원. 네. M자 방어 첫 번째. 아 M자 방어. 예. 지금 김동님 한 잔. M이 좀 어떻게 약간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약간 여기까지는 예, 예. 밀도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있는데 저 사실상 밀도만 구분을 주면은 섬이 됐어요 이미. 이미. 약간 도깨비 뿔 같은 스타일이 되고 약간 억지로 좀 내린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옆에 그 김나성 의원님이 예. 올해 초기만 하더라도 예. 뿔 형태였는데 예, 예. 가운데에도 이제 개척이 다 돼서 약간 지금 가파 스타일이 다시 그러니까, 예, 예. 예 그거요. 뿔 다시 뿔 민자 뿔 민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다시 민자 시기가 됐다는 제, 거. 잠깐 죄송한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머리 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머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실수가 뭐냐면 아 실수 아닌 실수가 뭐냐면 예. M자가 있으니까 그 M자의 그 굴곡 부분을 쳐내면 M자가 잘 안 보이겠다는 이제 발상을 하세요. 아, 아. 이번에도 역시 오만한 발상. 네 이번에도 역시 여기를 쳐내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마가 엄청 넓어지죠. 근데 아, 뭐 나쁘진 않아요. 더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그 M자 그 가운데 그 뭐라 그러죠? 반도죠? 반도를 잘라내니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짧은 미시니 머리 같은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예, 짧은 미시니 머리. 이마 넓은 사람. 이마 예. 넓은 사람. 여기서 이제 길어지면 미시니 스타일. 예. 그 김나성 의원님은 그 이마 성형하셨나요? 안 했어요. 조여정 그 이마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죠? 아, 이마가 이뻐서.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진행해 주세요. 한 잔 더 마실래요? 예예. 한 잔 더 드려요? 예. 아니 그분들 좀 해요. 아 저는 이거 더 먹으면 안 돼요. 아 뭐가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홍길동님의 내년 소원 정수리가 기적적으로 1번이랑 비슷하네요. 약간 지금 같이 진행되고 계시는 거예요? M자 정수리님이 많이 됐죠. 아 동시에 진행되고 정수리 약을 바르고 있어요 실제. 지금 원형하고 M자와 같이 진행되고 계시다. 아내가 사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바르더라고요. 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양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근데 본인 정수리는 어쩌다 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 볼 수가 없었는데 모르셨어요? 원래? 몰랐죠.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했을 때 예. 스트리머여서 다행이고 예. 그때 삭발을 해서 이미 이 수술 쳐서 여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야. 좀 안 그랬으면 머리 길었을 때는 모르고 예. 넘어갔을 거야. 지금 약간 진행 중이다. 근데 원형은 나을 수가 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M자는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같이 오는 경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전문가시잖아요. 그 원형은 아니시잖아요. 그 원형이 M자랑 같이 오면은 뭐 찾아?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시대의 그냥 흐름인 거죠. 그냥 그건 유전자의 흐름이라는 거죠. 네, 받을 수가 없어요. DNA에 이미 각인된 설계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뭐 이티 손가락이 서로 소란과 이티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죠. 언제 한 순간 만나겠죠. 언제 가나 뭐 찍으면서. 예, 지금 밀도는 만났습니다. 예.
조금만 진행되면. 그러니까 예. 저희 집안이 그 많습니다. 많이 배출을 하셨어요. 아~ 많이 그 배출한 유서 깊은 집안이에요. 아. 근데 그러면은 예. 제가 그분 언급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그 주 작가님을 예. 더 이상 놀릴 수 없는 그런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아니요. 빠졌을 때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놀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준혜원이지만 정혜원이 되면 그때는 아 그거 조용히 작가님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은가요? 그때 이제 뒤가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어요. 저 뭐 야 너는 그렇게 어? 어 아픔을 모르고 이렇게 아픔 아닌까지 할 수 있어요. 약간 물귀신 작전인가요 그럼? 웃기신 작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유형권 획득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주호민 작가님은 어느 단계에서 그렇게 빡빡머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뭐 남의 머리라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행돼서 뭐 그냥 네. 딱 머리카락으로 분포들을 보여주느니 뭐 네. 잘라야겠다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탐을 올리면 약간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약간 포기하는 그냥 완전히. 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두상이 되게 안 이뻐서 두상이 세모꼴이에요. 제가. 뭐 여기는 또 아~ 잘렸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되게 안 이뻐요. 아 뒤통수는 짱구 머리. 아니 짱구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눌려 눌리고 여기는 솟았어요. 여기가 세모꼴로. 되게 안 이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가 이어져 있어요. 네. 되게 안 이뻐요. 아~ 그 제가 이제 죄송한데 말씀 그 제가 눈에 드린 말씀인데. 그 머리가 이제 애매하게 빠졌으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 그럼 머리 밀고 다녀라. 아. 근데 이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 왜냐면 머리를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제 밀고 다닌다는 거는 맨날 거기 면도를 해야 돼요. 아 맞아. 그것도 힘들어. 맞아. 꺼뭇꺼뭇하게 계속 자라거든요. 그 맨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제 뒤에 보면서 면도 해야 되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럴 거면 연구제모 해라. 근데 그럴 수 있겠어요? 아 못할. 그 마지막 호흡기 뛰고 싶어요? 뛸 수 있겠어? 자신 있어? 남일이니까 그거는 남일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럼 그걸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삿발한 사람들 엄청 대단한 사람들. 문신 이거 자리 문신. 그것도 어. 하나의 그 해법이 될 수는 있는데 아직 제가 잘 모르겠네 그거는. 해본 사람 좀 붙여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 그, 어떤 문신이에요 그 문신? 그 이제 까까머리 문신. 약간 모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아 그 기만 빡빡이 코스프레. 아 기만 나는 예. 자발적으로 미국 래퍼들 이렇게 그 머리 같이. 아 어떤 거? 어떤 거? BY 스타일.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예. 약간 그런 건가? 막 그러니까 진짜 민머리가 아닌데 나는 그냥 머리를 민 거다. 거의처럼 거처럼 보이는 문신. 차원에서 많이 한다고 하고. 맞아. 패션 탈모. 이렇게. 아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리스크가 적은 게 이게 되게 아프대요, 근데. 맞아. 여기서 문신이니까 어쨌든. 아픈데 이게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되게 감쪽같아. 만지면 근데 맨들맨들하고. 맨들맨들하고. 가까이서 보면은 티 나지 않나요? 어, 가까이서 봐도 티 안 나는 거 아, 그래요? 응. 그 진짜 근데 그 대신 아까 그 옆에 그 김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계속 어차피 깎아줘야 돼요. 남은 부분은 계속 밀어야 돼. 밀어줘야 되는 거 맞죠? 부지런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대신 어느 정도 조금 잘한 거는 이 문신이 커버를 조금 해주겠죠. 문신해야 돼.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상도 이뻐야 되고. 내년 소원 마지막 홍길동님의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몸 안 아파기. 아. 똑같다.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다들 그냥. 그냥. 올해 일어날 때 행복한 일하고 이제 대부분 비슷하네요. 나이 이쯤 되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아저씨들이 이거 뭐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 건강 다들 그냥 생각이 같아. 팀장님 특별히 몸 안 아프.. 아 저기 뭐지? 홍길동님은 예. 특별히 몸 아픈 데 없으세요? 네. 지병이라든지 아 저는 그게 있습니다 좀 그 비뇨기가 그 잔뇨감이 좀 있습니다. 아하. 그 전립선. 전립선 쪽이 네. 보통 저도 그런데. 중년이 저도 그래. 이제 중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70%가 이 증상이 있대요. 잔뇨감이 있대요. 저도 그래. 배변 후에 뭔가 남아 있어. 약간 그래서 계속 어떻게 화장실 자주 가더라도.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화장실 있으면은 집에서 화장실 하면 저 앉아서 하거든요. 앉아서를 들어가면은 계속 있어요. 왠지 나올 거 기다리면 나올 거 같아서 쪼록 쪼록 그 앉았사 자체가 더 안 나와 네, 안 좋다던데 근데 또 좋다는 기사도 있어요 웃긴 게 아 그래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누가 맞아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좋다고 한 게 반쯤 이렇게 해가지고 반쯤 엉거주춤 해가지고 안 좋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아무튼 이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를 누른대요 커져서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있는 사람들이 먹는 약이 프로스카예요. 프로스카? 프로스카? 네, 원래 그게 전립선 비대증 약이에요. 그게. 작아지게 하는 약인가? 근데 맞지? 놀랍게도 그 프로스카가 이제 프로페시아 탈모약이랑 성분이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아,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인 프로스카를 다섯 조각으로 쪼개서 먹으면은 프로페시아랑 똑같아요. 그래서 약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잔뇨감이 있으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환상의 궁합이에요. 약 하나로 일타쌍피예요. 오호! 완전 부럽다! 다른 병이었으면 약 두 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저는 그 약이 안 맞아서 끊었어요. 아, 무기력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근데 전립선이 안 좋으니까 일단 드셔보세요. 아, 일단 한번 먹고 먹어봐야겠네. 약간 양을 좀 줄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제 피 하나 먹을 때 쌍피 드시는 거죠. 야, 너무 부럽다! 네. 그치, 이게 그거 그런 느낌이지. 이제 야수 기계에 동시에 버프 들어간 느낌. 융합체. 그렇지. 둘 다 먹지. 어. 악몽의 융합체. 손에 안 보는 느낌. 긴도의 융합체. 맞네. 빗송곳니 수호자는. 모듈도 바를 수 있고 독도 바를 수 있고. 맞네요. 자,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아, 이제 다 읽었나요? 아, 예, 붙여들어가 이제 모두의 올해 좋았던 일과 네, 끝났습니다. 소원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아, 좋네요. 아, 이런 거, 이런 시간 한 번씩 가지니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술은 뭐, 나성님 걸 한번 또 까볼까? 여기 또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그, 이건 저희 형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샴페인인 것 같아요. 네. 샴페인 비슷한. 그럼 한샘 회원님이 네. 심술나가지고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이거 보시고. 아, 이거 딸랑 조금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게 술이야? 뭐 그러시. 네. 아니 정확히 정확하게 이게 뭐냐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보통 그렇게까지 면방을 안 주는데 단단히 화가 나셨나봐요. 일단 탄산이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탄산이 좀 있고요. 그러면 샴페인 괜찮네. 네, 약간 달달한 술 쪽인데요. 망고 향 나는 거. 망고 샴페인. 이거 드실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일단 장이 빈 게 없어가지고 아예. 일단 먹고 먹겠습니다. 한국은 아 왜 왜 없어요? 아 저게 네, 먹고 따라줘서. 나는 네, 네, 네. 네. 차는 주세요. 네. 그 협찬상 예. 그 전에 예전에 그 유서 쓰셨잖아요. 아주 옛날이죠. 그거 네. 한 3년, 4년 됐죠. 아, 네. 그때 네. 불판 닦을 때요. 그죠? 네, 네. 그때 그 시절에. 오래 사셔야 돼요. 아우. 그런 말씀 마세요. 예, 예. 갑자기. 최근에도 뭐 또 장례식장이 와규 와규 준다고. 아, 불길하게 갑자기. 그런 슬픈 말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육개장 와규 필요 없어요. 김나성 의원님이야말로 그런 슬픈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오래 살아야 돼요. 예. 근데 솔직히 장례식장에 와규 준다 그러면 좀 가보고 싶긴. 그만해! 살살 녹잖아. 육개장. 시청자들은 막 장례식에서 연구 안 트냐 막 이러는데. 맛있다. 그들도 그런 말은 맞아요. 진짜 좀 사람 살아야지 이게. 예. 근데 술이 예. 되게 술 느낌이 아니고 음료수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 되게 음료수 느낌. 5.5도래요. 5.5도래요. 그냥 그 달달한 와인 같아. 네. 달달한 그 스파클링 와인. 와인. 일단 이거 저는 일단 이거 비유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 조금만 보세요. 지금 조금만. 흥미 있는 음료수 같은 맛이에요, 진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뚜껑 아니고 여기 뚜껑이 아니고 여기 아니 여기다 쓰. 그 데드풀 영화 보면 이제 데드풀 게임이라고. 아까 종이컵 네. 종이컵 저거 먼저 죽는 사람 여기 있어요. 먼저 죽는 사람 지는 게임 있거든요. 저기 있다 저기. 여기 여기다가. 스트리머들이 이제 데드풀 게임을 해서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데드풀이 먼저 죽는 사람이 지는 게임. 예, 그게 이제 데드풀 게임이야. 예, 예. 죽으면 안 돼. 괜찮아. 아, 이거부터 마시지. 약한 거. 맹고. 예, 드셨어요? 한 잔 드릴게요. 음료수 같다 이거. 괜찮아요. 여자들이 아니. 좋아하는 술이다. 아, 그렇죠. 근데 5.5도 꽤 높잖아. 소주랑 비슷하지 않나요? 5도면은 맥주 정도. 5.5도. 아, 이런 건 안 차겠다. 약간 그 이슬톡톡 그런 거? 아, 그 정도. 아, 이슬톡톡 느낌. 룩삼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이슬톡톡. 딱 이거 먹으면 좋아할 거예요. 딱 이 정도. 5도, 5도. 딱 드셨어요? 네. 아, 저는 이거 먹고 한 잔 더 먹어. 네. 일단 이거 다 먹고 있어요. 네. 이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맛. 네. 그 옛날에 저 2002년이었나? 그때
막 무슨 과일 소주가 인기였었어요. 약간 주점에서 파는 아, 직접 만든 네, 네, 레몬 소주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여, 지금 막 그 지금은 아예 시제품으로 파는데 그때는 거의 주점에서 만들어서 네.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요구르트 소주 뭐 이런 거. 요구르트 소주. 요구르트 소주 먹고 다 토했어. 아, 좋다고 먹다가 아, 그 당시 요구르트 소주 유행했지. 근데 그거 먹으면 머리가 너무 아, 너무 아파. 네. 원래 술에 이거 적어서 그럼 원래 치심해. 어, 이거 들어가고 저거 들어가면. 그 뭐 와인이 제일 심하다잖아요. 와인이 진짜 제일 심하고 섞어가지고. 그 왠지 남은 소주 넣어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아. 손님들이 네, 남긴 거. 약간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 왜냐면 네. 이 소주 남긴 거 사실 뭐 더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 뭐 도의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상으로 뭐 문제가 안 일으키나 하니까 그냥 막 넣었을 것 같아. 일하던 친구들도 그거 다 남은 걸로 만든다고 막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진이 여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과연 얼마였죠? 근데 보통 소주보다 비싸잖아요. 그죠, 그죠. 네. 조금 더 비싸요. 남는 거가 근데 그렇게 많아. 알바했는데 자기가 본 사람이 있대요. 아, 그래? 근데 뭐 다 그런 건 모르겠어. 그 양이 그 정도 안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시키는데 남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혹시 원더키드 만화 보셨죠 어렸을 때? 아 고쯤이면 이제 원더키드 대상이 내년에 찾아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 2020년. 2020년 미래 대상. 아 근데 그 원더키드 만화가 나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쇼크. 무서워서 울었어요 저. 아 울었어요? 너무 무서운 만화. 눈물이 그렇게 많았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자, 저 머털도사 보고도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아요? 왜요? 머털도사가 머리털 다 뽑혀가지고 그때 많이 그 뚜드려 맞는 장면 있거든요. 아직 그거 되게 불쌍했죠. 나 맞아. 거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었어요 진짜. 얼굴이 되게 불쌍해 변해가지고. 네, 막 무슨 그 문디처럼 막. 네. 얼굴이 막 이상해. 맞아. 저도 비슷했는데 저는 그 머털이 머리 다 그 도수 못 부르게 깎았잖아요. 근데 그 막 뭐 병 생기기 전에. 그냥 여기 깎은 상태 있죠? 예. 그거 보고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징그러워서. 아,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징그러워서. 근데 원더키디도 만만치 않았어. 진짜 원더키디 세계관이 되게 뭔가 약간 염세적인 분위기였어. 아, 맞아. 좀 어둡고. 예, 네, 너무 어두운 분위기예요. 근데 막. 내용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그 도시, 아빠 찾으러 가는 내용이었나? 그 첫 번째 보스하고 두 번째 보스하고 보스가 있는데 첫 번째 보스가 남자고 두 번째 네. 보스가 네. 최종 보스가 여자예요. 네. 근데 첫 번째 그 보스 깬 다음에 착해진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착해졌어. 기억이 잘 안 나. 같은 편인데요? 네. 아 그랬던 거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막 자기 막 회귀하면서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되게 센 여자 보스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는 거. 그 막 스타워즈에 나오는 애들도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아 콜라보도 있어요? 아 이제 괜히 표절이에요. 저는 2002년 원더키디를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네. 그 내용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지구인들이 타는 그 우주선 같이 네, 타는 게 네. 각자 보는 우주선 그거 기억나고 코볼트였나? 타고 다니는 거? 아이캔이 타고 다니는 거 뭐죠? 그 밥솥? 코볼트인가 있어요. 그게 변하는 거 오토바이로 변하고 그 R2D2 비슷한 거 그거 안 그거 맞나? 그 하여튼 오토바이로 변한 로봇 알아? 네. 그거 기억나? 네. 그게 코볼트 맞을걸요? 뭐 코발트 아무튼 있어요. 아 코보트 아 코보트야 코보트 타고 다니는 그거 기억나고 거기에 그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막 통통통 뛰어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게 너, 저는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레고 그 벌크로 막 다 모아져 있는 거 집에 있었는데 그걸 만들었어? 그걸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블럭 한 4개 정도 붙여가지고 네. 똑같이 양산을 했어. 그래서 그걸로 원더키디 노를. 저는 그 당시에 과학 상자로 단두대 만들었어요. 막 이제. 예? 세상에. 아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예, 단두대요? 예. 그걸 못 자르셨어요? 몰라요. 뭐 자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좀 날카로웠나요? 아, 그러니까 과학 상자가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예. 진짜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예. 아니 무서웠다면서요, 원더키디 보고. 그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단두대는 만들어요. 예,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심술 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났잖아요. 아니 과거에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심술 나 참으려는 듯이. 심술 참은 거잖아요. 그거.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한승 의원님. 할 말씀 있으면 해야죠. 병 생겨요. 아니 어렸을 때 네. 과학 상자로 단두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네.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아 인스턴트 장난해. 저 어렸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문화적으로 좀 그런 뭐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약간 그 세기말적인 분위기의 1999년의 감성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좀 저세상 감성. 네. 아.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때 좀비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단두대는 되게 올드한 입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그쵸. 요즘 잔인한. 예. 길로틴. 네. 예. 혁준상은 2002년 그 2020 원더키드 기억나요? 저는 아예 안 봤죠. 그런 거.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죠. 저는 그 이후 세대죠. 예, 네, 저는 몇 년생이죠? 저 92년생이죠. 받아주시면. 92년이 뭐 봤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92년이면 디즈니 만화동산? 아, 예, 그거. 그건 아직도 그때까지 현역이었죠. 만화동산은 인정이지. 네. 그때 막 라이언킹 나오고 그랬었죠. 그때 세대죠. 딱 7살, 8살. 일요일에 만화동산 아니었으면 다 TV 잤잖아. 네. 이거 만화동산 그거 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집에 그 침대 이불 있죠. 네. 이렇게 깔아놓고 그 돈 많은 스크루지 할아버지 그 금고에 떨어져 돈 금고에 아, 맞아. 그거 한 번씩 흉내를 냈어. 그럼 막 헤엄칠 거야. 맞아. 이불에서.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제 죽죠. 예. 맞죠. 그래서 그 보디가드 그 누구였더라? 발 하나짜리 그 바퀴로 돼 있는 애? 무슨 먼 윈덕인데? 다크 윈덕? 아무튼 뭐 그거였던 거 같아. 다크 윈덕이 아, 맞나? 아무튼 그거 뭐 있었어. 나온다. 맞았는 거 같아. 다크 윈덕 맞는 거 같아. 다크 윈덕. 갑자기 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들떡 방송 됐다. 근데 그게 진짜 일요일에 원동력이었어요. 일요일에 어쨌든 원더키드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2020년이 온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020년 안 올 줄 알았어. 네. 2020년이면 저는 한 남 자동차 안 올 줄 알았어. 네. 2020년 안 올 줄 알았겠죠. 내년 이맘때쯤에 그러시겠네요. 마흔이 안 올 줄 알았어. 케이님이 이제 아, 침술 나신 거 아니죠? 침술 나신 거 아니잖아. 케이님 전 공감이신가요? 빠른 아니 근데 뭐 그나물에 그나물에 그감인데 지금 아니 내가 한잔 드릴까요? 어떻게 뭐 필요하신가요? 뭐 드릴까요? 뭐 맞습니다 이거. 네. 아 내가 꿈을 꿨는데 네 꿈을 꿨는데 82년생 스트리머분들이 쫙 이렇게 있었고 저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저를 막 야 케이나 술 따라와 그래서 저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제가 아, 빠른 게 눌려서 네. 그래서 다 아 얘 형 이러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빠른 챙기는데 네 아니 그래서 아예 안 챙기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 형님 한잔 되게 고급 술집에서 뭘로 드려야 되는데 고급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 한샘맨님은 빠른을 그 챙기세요. 저 안 챙길래요. 안 챙길래요. 존중해야 됩니다. 아니 안 챙깁니다. 이제는 약간 빠른 게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요즘 진짜 아예 안 챙기는 이제는 아예 없죠. 네, 빠른 아예 개념이 없죠. 없어요. 네.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해서 애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시대적 유물이죠. 네, 네 이제는 네, 이제는 좀 아, 이제 빠르면 너무 헷갈려. 우리도 이제 좀 약간 그 혁신 순신해야지 않나. 와 근데 이제 그 빠른 치면은 저희는 100살까지 치고 먹을 수 있죠. 끝까지 가는. 네. 예 이런상. 예. 많이 삼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자 삼켜 넘기는 거 아닙니다. 예, 괜찮나요? 아니 그럼. 아이고 지금 거의 물이지만 뭐 한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터미네이터 지구 멸망 뭐 신세기 에반기를 뭐 다 이제 지구 멸망 몇 번씩 일어났잖아요. 다 좀 드릴까? 다 이제 살아 남았잖아. 또 또 뭐 있지? 지구 멸망하는 그 2012년에 한 번 있었죠. 지구 멸망 1999년하고 2012년에 한 번 또 있었죠. 예 그때는 뭐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미래소 연코난 얘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무리다 이건. 이제 은하철도 드리가요 이거. 언덕 딱 좋아. 좋다는 뜻이야. 지금 그거 아. 일어나면 핵전쟁 한번 일어나야 돼요. 센척한 거 나왔죠. 센척한 거. 사실은 동네 그 뒷방 늙은이가 그냥 헛소리 친뿐인 거죠. 예. 아, 이 노스트라다무스 인정하지 않나요? 맞춘 거 있는데 몇 개? 아니, 맞춘 거 그거 몇 개 맞췄어? 한 100개 씹으면 3, 4개 맞죠. 뭐. 아, 얻어 걸렸다. 얻어 걸렸죠. 뭐. 예. 조금씩 깨졌다고? 어, 뒤로 돌아보세요. 여기 깨졌네 여기. 아이고. 어? 뭐가? 타구니가 여기. 뭐가 깨져? 초콜릿으로 코팅이 돼버려. 아 진짜. 아, 초콜릿 맞죠? 바지가 초콜릿을 먹었어요. 이겼네. 아 괜찮아. 초콜릿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바지가. 물티슈 하나 있어요? 물티슈. 어. 네, 물티슈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아, 진짜 나 여기서 잘났나? 물티슈는 노브랜드 되게 좋죠. 어떻게 물티슈 하나만 더 주시면? 아, 제가 따라. 아니요, 쓰시고 주시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초콜릿이 그 다 이게 버려져요. 아, 그, 아, 이게, 아, 나 이게, 아, 이게 떨어진 거구나. 오. 아니, 새 거 하나 사시지. 분도 잘 보시면서 뭐,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잘 있는 고기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것도 알아보고, 가져오고 이러면 또 약간 하루를 써야잖아. 이런 거 한 개 가져오려면.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귀찮아, 귀찮아. 귀찮은 게 크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막상 살려고 하면은, 또 이제 이 형 살 때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어, 맞아. 그게. 처음에 뭐 사려고 했는데 어? 이게 더 좋아 보이네? 더 좋아 보이네? 한 거는 두세 배 비싼 거 사요. 몇 백만 원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거 몇 백만 원이에요. 가족이라서는 뭐 말도 안 되고 이거 보여줘도 되네. 예. 주펄에 죽고 주펄에 산다. 저희 그 작업실 그 슬로건이에요. 그 집에 이런 거 쳐놓으면은 안전한가요? 뭐 액을 몰아내고 뭐 그런 효과가 있나요? 아 파괴, 파괴신이라? 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물. 아 뭐 달마 달마 그림 같이. 네. 집에다 해주세요. 그 액을 몰아내는 효과 있어요. 근데 이건 액을 불러오지 않을까요? 안 불러요. 이거 막아주죠 오는 거. 아, 아 왜 막아? 어떻게 파괴. 막아줘요? 파괴. 액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어. 가져가죠 이거. 사드 같은 느낌이네. 아니 안 그래도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버릴라 그랬다고? 자 가져가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버리면 안 돼요. 확인할 겁니다. 아 집에 이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벽에다 붙여놓고 뒤에 그 방송하실 때 뒤에다 해놓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람 쐬고 한번 저 이거 먹어보고 바람 쐬고 오세요. 자 쐬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바람 쐬고 오시는 시간입니다. 자, 식사를 진짜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어차피 다 먹었어. 이거 밑에 다 뼈예요. 이거 지금 다 아 그래요? 거진다 먹었어. 이 매운 게 좀 남았고 왜 섞인데 배불러. 이거 이제 이거 다 드실 분 없으니까 다 치워야겠다. 그죠?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만 내볼게요. 거의 다 드신 거 슬슬 치우 이 치워놓자. 그 김나성 회원님, 네. 앉아보세요. 왜 다 나갔을 때 치웁니까? 있을 때 치워야죠. 왜죠? 다 치워야잖아요, 우리들이. 아. 올 때 합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을 때 치우죠. 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 있을 때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또 삶의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잔잔하겠습니다. 네,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려가 너무 그 깊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뭐 술이 아닌데?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음료수지 않나?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 이거는 침착맨이 먹... 아 이거 홍길동님이 먹던 네.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맛만 보세요. 어떤 건지. 무슨 맛일까? 물인데요? 약간 양 냄새 나는데? 왜지? 향만 조니워커 향만 남은 물이에요. 뭐지? 어 조니워커가 이제 발 헹군 약간 그런 느낌. 네. 이분은 뭐 노래방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치우고 팬님들 오시면 예예 예, 치우고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또 가수 한 분 있습니다. 아 초대 가수. 박준상 초대 가수 이제 공혁준 씨. 원래는 그 윗집이 이제 끝나면 가면 하려고 했는데 안 가요. 오늘 또 깊은 밤 보내실 것 같은 네, 느낌. 안 가가지고 지금 노래를 못 하고 있는 거 사실. 상관없지 않을까요? 저분들도 이제 흥이 겨우신 것 같은데. 아 같이? 네, 다 같이 흥이 겨울 수 있는 거죠. 떼창. 요즘에도 그 하세요? 어떤? 여러 가지로 게임. 예, 여러 이거 저거 하고 있어요. 이거죠. 그것도 이제 뭐 구조 조정 뭐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내가 좀 느리네. 그래서 딜리는 병건아 해보세요. 병건아 채팅창으로 병건아. 병건아. 머리 그만 빠져라. 아 근데 진짜 여기까지 왔어. 아 좀 봐도 돼? 좀 먹게. 내가 한번 직접 진단해볼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일단은
M자는 심각한 건 아닌데 이쪽에 지금 모발이 밀도가 없죠. 모발이 얇아져 있어. 아 이거 여기가 어. 밀도가 없어요. 이거. 일단 얼마 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확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M자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이 정수리 솔직히 정수리 쪽은 이제 M자랑 같이 오긴 하는데 스트레스의 영향이 많이 크거든. 아. 이거 이 환자님이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약간 아. 자신도 모르게 아.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 원형은 어느 정도 호전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지금 M자 지금 진행되는 거 지금이라도 틀어 막으면 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단계. 왜냐면 지금 다 모근은 살아 있어 일단. 아 그냥 패시아를 좀 보고 해야 돼. 일타 산업이 빛. 만약 패시아를 먹는다면은 이 모근이 이 얇은 머리카락이 굵어져서 마치 머리가 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인가요 지금? 죽기 전에 네. 호흡기는 달아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죽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 M자가. 네. 굵어지고 네, 오늘 내일 하거든. 어차피 빠질 건 빠지는데 굵어지고 빠진다. 그렇지. 아 근데 패시아 먹으면 빠지진 않아 더 이상. 아 그래요? 유지가 돼. 아. 그러면 전립선도 해야 되니까 1타 3피로 가야겠네. 그렇지, 1타 3피로 이제 융합체로다가. 아, 이거 결국 건드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번에 또 비슷한 군이 너프됐죠. 2x1로 원래 2x2였는데 2x1로 너프됐어요. 그래서 2x1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2x1로 너프됐습니다. 2x1 너무 전문 그 TRPG 하는 사람 같아요. 적셔. 아. 그래서 어제 나 6500까지 찍었거든. 근데 방송 키고 800점 떨궜어. 트릭쇼. 아. 트릭쇼였어. 아, 스타릴? 300 이하 마세이 금지 알죠? 300 이하 다리 금지? 아 여기 7000 이하 다리 금지? 300 이하 마세이 금지처럼 야야야 3명이 온다. 3명이 온다. 3명이 오리라.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네. 3명이 오리라. 이거 다 치워야 되거든요? 예예예. 네. 집 혹시 집 좀 싸게 주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네. 2주택자 계신가요? 네 뭐. 2주택자. 내가 주택이 좀 많으신 분들. 네. 이거 어떻게 좀 저렴하게. 저는 이제 집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실패했어요. 네? 세금 때문에. 그럼 본인 그게 아니신 거예요? 아니면 전세? 그러니까 원래 집이 있는데 원래 그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더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세금 폭탄 맞고. 아. 세금도 엄청. 그러니까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 이제 세금을 낼 돈을 모아놔야겠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예, 그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은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띄워가더라고. 이게 저도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이게 부가세가 어쨌든 응당 내야 되는 건데. 한스밴드 김한샘 씨. 네. 아 예. 이거 왜 여기 박혀 있어요? 아니 저기 빠진 거 이게. 예? 뭐 이게 나오면서 빠진 거. 제가 만약에 이 안에 가주세요. 지금 했으면 이제 나성님 입주 시켰을 텐데 실패했어. 미안해. 방 하나만 어떻게? 아니 그게 실패다 이거. 지금 방. 이건 뭔가요? 추잡하게 제가. 진짜 받은 건데 나중에 그 뭐 읽으려고. 봐봐. 다 같이 하니까 빨리 끝내자. 네. 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백미러에다. 아, 백미러에다. 네, 룸미러에다가 하시고. 뭐예요? 좀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은 놓고 블루. 블루에. 아, 그거? 이라벨. 안 그래도 드리려고 빼놨는데 아유 홍삼이 아이고 팬미팅 때 이거 받은 거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아저 팬님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홍삼 잘 먹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진짜 불행한 게 홍삼이 못 드셔요? 몸에 안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드시지 마세요 아 여기 저 일단 가지 아 괜찮아요? 안 받으면 가지 마세요 뭐예요? 어떻게 못 드시잖아요 이게 저 제가 체질이 뭐냐면 열이 머리에 많아서 아 이 홍삼을 먹으면 열이 머리에 올라오고 아 맞아 맞아 그만 아 그런 체질 머리 더 빠져 체질이 내가 그런 체질 탈모가 있는 체질이니까 네, 머리 열, 두피에 열이 많아서 빠지는 네, 열이 네, 이거 네. 먹으면 머리에 열이 올라오거든 네. 물론 좋지만 네.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거지 와이 파이가 있나 아 맛있다 홍삼 아 챙겨 먹어야 돼 이런 거 네. 건강식품 좀 챙겨 드세요 아 나는 영양제 조금 영양제 저도 영양제 먹어요 어떤 거 드세요 나는 뭐 유산균이랑 뭐 비타민이랑 거기 이제 오메가 3 네, 그런 거. 예. 저도 먹어요. 예. 그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아. D 그리고 칼슘이랑 오메가 3. 아 그래 따로따로 네 개를 드신 거예요? 네. 오. 필요한 것만. 왜냐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을 쬐야 되는데 우리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비타민 D 먹어야 되고 오메가 3도 또 필요하고. 그렇죠. 스위치도 있어. 마그네슘 칼슘도 먹으면 좀. 많이 먹어. 잘 먹어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챙겨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오메가 3랑 조금. 아 너무 많이 안 먹어요. 네. 조금씩 먹고 있어요. 아연 아연인데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아연 간 기능도 또 안 좋아져. 아연이 그렇게 좋다던데. 많이 또 먹으면 또 간 기능 이게 해독을 못 하죠. 맞아요, 맞아요. 약은 비타민도 간에 안 좋대요. 예,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야 돼. 적당히 먹어야 돼. 예. 그럼 뭐 두세 개씩 먹는 거 아니지 한 번에? 저 두세 개 절대 안 먹죠. 한 개씩 먹죠. 예, 그래서 갖다 버려. 뭐 화장실 가면서 이제 휴대폰을 잠깐 봤거든요. 예. 그 문자 온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니까 10시 반이에요. 우리 2박으로 할 거 아니죠? 예. 아니 그 2일로 할 거 아니죠? 무박 2일로 할 거 아니죠? 아 그쵸? 그건 아니죠.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노래방을 한 곡씩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괜찮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